예, 저는 교육청에서 주로 자기 주도학습 영역을 가지고 어머니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 교감선생님 뭐 시계 직접 뜯어오신 그냥 저 위에 얹어놓으신 저쪽에 얹어놓으신 분 의자 위에 얹어놓으신 분 오늘 우리 어머니들께 안내된 주제가 뭐라고요? 예, 교육청에서 제가 자기주도학습 영역의 초등 오늘 초등 저학년이에요. 통합이에요. 통합이에요? 저학년. 저학년이죠. 자기가 저학년인지 뭐 고학년인지 통합인지 이걸 모르네. 고학년 엄마 계세요? 근데 왜 왔어요? 오늘 저학년이에요. 예? 저학년이라며. 코디네이터고 같이. 아, 코디라서 오셨다. 같이 아, 예. 들을 수 있는 거라서. 예. 뭐, 왔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주도학습 영역에 크게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뭐라고 안내되는지는 모르시죠?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재미있게 공부하는 습관 길러주기? 네. 제가 그 주제 하라는 줄 알았으면 내 안 한다 했을 텐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불가능해요. 뭘, 공부를 뭘 재밌게 해.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공부를 즐기면서 한다고요? 그건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상한 애들이고. 정상적이라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이제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이 앞에 저보다 먼저 오신 그 분들처럼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했다거나 또는 교직에 오래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팔자가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지금 원래 제가 70군데 학교에 가거든요.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불려가고 있어요. 엄마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같은 학교 또 가고 같은 학교 또 가고 막 이러기도 하고요. 서도도 제가 언제 왔는데 그게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저 옛날에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코드는 고학년이라면서 저를 못 봤어요? 네. 기가 막히네. 그러면 코디 할 때만 오고 작년 재작년 코디 안 할 때는 안 오셨다 이 말인데. 아니요. 원래도 처음 했어요. 원래 처음 했죠. 그러니까 모르지. 아니 제가 작년에 왔는지 재작년에 왔는지 그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작년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처음 뵙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 교육 관련 전공도 없고 교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아들 하나 있는데 이놈의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요 막 불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놈을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아이는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다. 또 공부도 시컷 원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말했죠. 여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건 당신이 하고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면서. 제가 4살 때 아이를 뺏었어요. 그리고 직접 아이를 4살 때부터 키웠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는 28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애 키우다 보면 왜 불안하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우리를 늘 엄습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애꿎은 죄 없는 애들 맨날 잡고 밤늦게 후회하죠? 막 성질 나는 대로 헤퍼붓고 나면 막 그 애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도 확인할 텐데 우리가 다 정신병이 하나씩 있구나 하면서 이 병명이 뭔지 알아요? 충동조절장애. 저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 내가 사이코구나 이것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별은 아빠지만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엄마들처럼 먼저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진 동네 선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4살 때 내가 왜 그렇게 애 공부를 잘 시키려고 내가 나섰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저도 이 여기 내당동이죠. 저 홈그라운드가 비산동 내당동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이제 폐병 환자였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뭐 폐결핵이라 하던가 정확한 그때는 그냥 거칠게 폐병 이렇게 불렀고요. 약이 잘 안 들었어요. 계속 투약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시립병원 그러니까 지금 대구의료원이죠. 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가라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비산 2동에 살면서 이제 단칸세방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맨날 피토하고 각혈한다고 하죠. 그럼 요강에 받아서 버리고 막 이랬는데 그 덕분에 이제 엄마가 섬유공장 노동자로 이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아버지는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삼형제에게 모든 것을 걸었어요. 특히 우리 형에게. 형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 어느 봄날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그날 밤도 아버지가 형을 막 하드트레이닝 시켰어요. 단칸세방에서 밥상 펴놓고 막 공부시켰어요.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 2교대 야간 2교대 하러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와 아버지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우리를 깨우더라고. 일나라 하면서 아빠 죽었다 하면서 진짜 일나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옆에 주무시던 요에서 돌아가셨어요. 전 지금도 기억이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아주 선해요. 어제 이같이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나와있어요. 숨을 내쉬기는 하고 들이쉬지는 못했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 삼형제는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해야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는 이제 친척집에 하나씩 다 갔어요. 형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 저하고 동생은 제가 비산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저는 큰애 삼촌 집에 동생은 작은 외삼촌 집에 이런 식으로 그 후유증을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검정고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라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제 혼자 어떻게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는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그 전두환이 구대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멋대로 대통령이 된 이런 시대예요. 대통령 우리 손으로 뽑지도 못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전공이 또 정치외교학과잖아. 그래 맨날 데모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했죠. 데모에 필요한 공부는 했지만 출세에 필요한 공부는 못했어요. 사법시험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어느덧 아빠가 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제가 원없이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제 전성기는 비산초등학교 4학년 1학기 때 그때 반장 4학년 2학기 때 그만 친척집을 팔려가는 바람에 전학 다니다가 제가 초등학교 6군데 다녔어요. 이리저리 엄마가 뭐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고 이사를 많이 다니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를 많이 다니고 친척집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입학은 저기 인지초등학교 비산 5동인가 7동인가 가면 있죠. 인지가 너무 커가지고 분교해가지고 비산초등학교 생기면서 저리 4학년 때 전화 왔고요. 그 다음부터 친척집 팔려다니면서 3군데 최종적으로 졸업은 서부초등학교 바로 이동료 지금도 기억이 선한데 여기 오다 보니까 무슨 요 입구에 큰 무슨 마트 있더라? 세종마트. 예? 세종마트. 거기 원래 대형학원이라고 큰 학원이었거든. 그 대형학원 앞에서 우리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번데기 장사를 했어요. 14살짜리가 그 시장에서 번데기 사와다가 큰엄마한테 이제 삶아달라 해가지고 큰엄마가 내당동 살았거든요. 여기 어디 애라본이라고 있었죠? 예, 여기가. 그때 뭐였지? 남한자촌? 맞죠?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피부약 이런 게 잘 들었어요. 우리 큰집이 애라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이 동네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제 마음이 좀 이상했어, 기분이. 뭐 고향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어린 시절 제가 자라던 동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여튼 제가 그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 아들을 제가 직접 키워보겠다고 이제 나섰죠.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겠다고 와이프한테 뺏긴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동네 언니들 있잖아요. 잘 모르면 고학년 언니들하고 사귀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이카죠. 근데 저는 동네 언니도 없어. 보통 엄마도 보니까 막 어린이집 보내고 막 유치원 보내고 이러면서 노란 차 태워서 기다렸다가 보내고 뭐 이러면서 사귀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친해지면 커피 한잔 하러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뭐. 저도 우리 아이를,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라가지고 일찍 출근해요. 그러면 저도 아이를 이제 그 노란 차에 태워보내고 이걸 제가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가지고요. 전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어볼 언니도 없고 이래가지고요. 대구시는 제일 큰 서점이 뛰어갔잖아. 그 당시에. 제일 서점이 제일 컸어요. 지금은 영풍 교보 있지만 옛날엔 제일 서점이 시내에서 제일 컸거든. 거기 1층 육아 코너에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육아 서점을 다 읽었어. 저는 공부가 너무 아쉬웠다 했죠. 그래가지고 제목에 영세자 들어간 육아책 하고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육아책 한 권도 안 빼고 다 읽었어. 진짜로.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육아책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더라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 책을 좋아해야 된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좋아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 그런 거. 저는 유연자가 좋아야 되는 줄 알았어. 물론 유연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죠? 유연자가 좋아도 후천적으로 방치하면 엉망돼요. 그죠? 유연자가 평범하더라도 그놈의 지능검사 이런 걸 해보면 컨디션에 따라서 확확 차이가 나.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좋아하게 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아, 그래? 하면서 이제. 근데 우리 가족 운이 좋게요. 우린 달서구 살거든요. 서부정 근처에 어린이 전문 서점 가는 간판을 우리 할부가 발견했어. 그때 우리 애 4살 때. 그래가지고 저하고 또 우리 아들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갔죠. 가보니까 정말 좋은 어린이 책들이, 단행본들, 그 그림책들 이런 거 있죠. 세계적인 그림책들이 쫙 모여있더라고. 그걸 팔고 있어요. 가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망했어요. 엄마가 자꾸 이거 쓰는 전화번호 적고 막 이런 거 망하고 없어 지금. 왜 망인 줄 알아요? 대구에 이런 서점이 한 너댓 군데 있었어. 지금은 어린이 전문 서점 가면 엄마들은 전부 전집 매장밖에 생각 못하죠. 전집 매장 말고 정말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단행본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한때 대구에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었어요. 전국적 80군데. 근데 다 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터넷 서점의 등장, 첫 번째.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의 등장. 이 인터넷 서점들이 처음 등장하면서는 지금은 도서정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싸게 팔았어요. 박리담이라고 알죠? 이익을 적게 당기고 많이 파는 방식으로 동네 골목 서점도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 서점은 결정적으로 동네마다 언니들이 있어. 교원이나 옹진 다니는 언니들. 이 맹활약하기 때문에 전부 전집 사진을 하고 좋은 어린이 뭔지도 모른 채로 막 사재. 그래가지고 다 망했어요. 지금 대구에는 딱 한 군데 저 만천동에 가면 조그만 서점 하나 살아남았죠. 옛날에는 이런 어린이 서점 아니면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또 학교 도서관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딱 보니까 아직도 좀 버리고 싶은 전집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 좋은 어린이 책 많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사서 선생님이 심지어는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 웬만한 동네는 공공도서관 다 들어서 있죠. 저 이쪽은 공공도서관 뭐 있는지 몰라. 서부 도서관 있어요? 서부 도서관 골목은 애서를 있고. 그래요? 동네 어린이 서점 좀 마을 뭐지 작은 도서관 이런 것도 많이 생겼고요. 또 주민센터 이런 데도 뭐 작은 도서관 있고 또 대형 공공 도서관도 많이 들어서 있죠. 우리 사회 그만큼 선진화돼 가지고 정말 돈 안 들이고 이제 아이들 키우기 쉬워졌죠. 근데 저는 제 시대에는 학교 도서관에 책이 없어. 그래서 가정통신문이 가끔 와요. 집에 있는 책 두 권씩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부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까워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딱 애 가방에 넣어주는 거라. 그럼 학교 도서관에 그런 책이 다 모이니까 그건 쓰레기통. 그리고 저는 앞산 밑에 있는 남부도서관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어린이 열람실 이런 거 없었어요. 좋은 어린이 책을 만나기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애는 잘 키우고 싶고 공부에 한맺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서점을 꾸준히 다녔어. 우리 애 4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갈 때마다요, 그림책 한 권에 그때 5천원, 6천원 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요. 진짜 큰일 없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갔어요.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씩 샀어. 그때 그림책 한 권에 5천, 6천원 할 때.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 거의 10만원 가까이 책을 샀어요. 그걸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 애가 커가지고 어린 서점에서는 시세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책이 없고, 마침 중3 때 대구에 교보가 내려와가지고 교보 좀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입시 공부해야 되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었죠. 무려 12년을 제가 매주 한 번씩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니까. 지금 생각해도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성질은 더럽지만 그래가지고 애 수학 공식일 땐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여러분들 하듯이 실컷 잡고 나면 밤중에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미친년 맞지? 하면서 내일은 꼭 정신과 가봐야지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거 정신과 가도 안 돼. 왠지 알아요? 정신과 가면 정신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요, 우리 하소연을 들어주고 심하다 싶으면 잘하네 항우울제 아니면 신경안정제 뭐 이런 거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이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가 효과가 있으려면요, 증세가 좀 일정해야 돼. 풀타임 사이코라야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겪는 이 사이코는 풀타임이 아니고 파트타임. 아무리 길어도요, 2시간 지나면 다 제정신 돌아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안 가도 돼. 간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저도 성질 더러워서 우리 애 많이 잡았거든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키거나 이럴 때. 근데 좋은 어린 책을 읽어줄 때는 완전히 달라져. 왜냐면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거나 애들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이런 책이거든. 그러니까 책 읽어주다 보니까 아이와 관계도 생기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들 말한 대로 공부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혹시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인증샷 하나 가져왔어요. 우리의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보통 어린이날 되면 이랜드 놀러 가잖아요. 놀이공원 가고 이러죠.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설 갔다니까. 우리 5학년 때. 애는 지금 쪽팔린다고 지금 거기 쳐박고 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어린이 서점에 오니까 어린이 서점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어. 그리고 갑자기 그때 디카가 없던 시절이라서 가족 사진이 귀한 거예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즉석 카메라 있죠. 그걸로 찍어주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쇼하고 있잖아, 연출. 평소에는 제 미워가지고요, 막 컴퓨터 생각하면 일부러 일찍 죽으라고 진하게 피하지 그러거든. 근데 이제 연출하고 연출. 애는 쪽팔린다, 고개 쳐박고 있죠. 인증샷. 근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엄마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엄마들이 다 알고 있더라, 뭐. 책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네. 시시하죠, 그래서. 아니요.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또 그래는 안 살아. 참 이상하대.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있어요. 이 아줌마가 말하기를,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균형감 있게 자라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영역이 뭔지 알아요? 신체 발달, 건강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엄마들 보면 그 MSG 안 쓰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상한 거 뭐 유기농 조작 식품 이런 거 피하고 가능하면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러죠. 이게 건강을 위해서잖아요. 두 번째 영역이 뭔지 알아요? 애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두 번째가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되는데, 인지 영역이란 말은 공부에,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잘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은 저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창의적인 능력, 그 다음에 뭐 독해 능력, 어휘력, 집중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잘 자라야 돼요, 공부를 잘 하려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런 요소들이 잘 자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요소들이 잘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경험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말로 쇠개머리가 터지면 돼, 경험을 많이 하면. 근데 우리 애들은 뭐 쇠개머리 터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당장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경험을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뭐 체험학습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접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의 생활이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풍성해지면 이런 능력이 자라는 거죠. 간접 경험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책이죠, 책.
그래서 체육계를 통해서 이런 요소들이 자라야 한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애 데리고 어린 서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다 했죠. 아, 진짜로 뭐가 자꾸 자란다. 일단 여러분도 해보면 알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사용하는 의의가 자꾸 달라져. 매일매일 어디서 처음 보는 말을 쓴다? 네 어디서 그 말 배웠노? 하면 지가 원래 알았대. 웃기는 놈들이야. 알고 보면 어디서 배운 거죠. 신기하다니까. 그렇게 점점점 자라요. 저도 아이가 자라는 걸 보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어린 선생님 다녔다. 어린 선생님 다니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게 돼.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못 다녔어. 심지어는 우리 애는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 우리 애 평생에 학원이라고 다녀본 적이 없어. 근데 공부를 잘하더라니까. 이런 요소가 자라는 게 내 눈에 보여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나중에 우리 사회가 대학이 아이들을 뽑을 때 뭘 뽑아요? 뭘 보고 뽑아?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문과에서는 논술 치고요, 이과에서는 구술 면접 보고 이래. 어릴 때부터 이런 요소들이 쭉쭉 자라면 되죠. 마치 비유하자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 자라는 거 봤어요? 콩나물 시루 위에 천 덮어놓고 위에서 물을 붙여요. 그리고 시루는 구멍이 바닥에 뻥뻥뻥 뚫혀 있고요, 물이 잘 빠지게 받침대로 받쳐놨어요. 물을 부으면 분명히 시루 밑으로 다 빠질 것 같잖아, 구멍을 뚫어놨는데. 근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란다니까. 우리 애들 책 읽으면요 아무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죠? 불안하죠?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띠가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잖아. 네 책 제대로 읽었나? 카메스.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라 카드노? 뭐. 무슨 교훈을 얻었는데? 카메스. 막 질문하고 하죠. 왜? 불안해가지고. 근데 애들 책 다 읽고 재밌게 읽었는데 그 띠가가지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어. 애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태양의 후예를 보고 본방이 끝난 다음에 아직도 송중기가 얼음거리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뛰어나가지고 테레 앞에 서가지고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형시키고 싶죠?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자, 책을 읽었어.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끝이라. 그러면 돼. 너무 재밌었어. 근데 우리는 또 불안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묻고 막 무슨 교훈을 얻었노 계속하고 막 동생 때려 카드나 사이좋게 지내라 카드나 하고 막 하죠. 그리고 엄마들은 또 살림할래야 동생 돌보랴 책 애가 읽는 책을 따라 읽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을 못하잖아. 안 읽었는데. 그럼 또 동네 언니들이 간다. 니를 위해서 질문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붙여준 좋은 책들이 있어. 그거 사라고 꽃이죠. 그럼 또 순진하게 그거 사가지고 풀고 있다. 그건 책이 아니고 문제지. 문제지. 교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나면요, 아 재밌었다 이거만 있으면 돼. 딱 듣고 나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콩나물이 자라서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란다. 우리 애들도 책을 읽고 어떤 책은 너무 재밌어, 어떤 책은 흥미진진해, 어떤 책은 너무 짠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느낌이 남으면 애들은 책의 맛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살던 달서구에 어떤 초등학교 상자에 꼬마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어린 선생님 단골이었어요. 얘가 3학년 때 실제로 책을 사러 엄마하고 왔는데 엄마가 저한테 고자질을 하더라고. 야는요 책도 지금 읽던 거 다 읽지도 않고 책 또 사서 가져가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상자에 모시마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아 진짜로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인가 남았는데 책 날개를 딱 접어가지고 안쪽으로 그걸 보관하고 있어. 그리고 또 책 사러 왔어. 그럼 니는 왜 읽다 말고 책 사러 왔노? 하니까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날까봐 아쉬워서 못 읽겠어요. 연속은 끝날까봐 아쉽죠. 그래가지고 어떤 연속극은 막 뭐지? 익스트라 버전 하나 더 만들고 막 이러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야는 어때요? 책의 맛을 알았단 말. 이런 애들이 책을 꾸준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의 맛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죠? 거기서 무슨 교훈을 얻는다거나 뭐 남는 게 있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재밌다 이거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책을 읽게 돼요. 신기한 일이죠. 이런 요소도 잘한다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커서 무슨 시험 중요한 시험을 치잖아요. 듣기 평가를 빼놓고는 전부 뭐예요? 지문을 주고 지문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해요. 이거 텍스트라고 하죠. 지문을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가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텍스트에 익숙한 아이들이 정답을 잘 고르겠죠. 당연히. 그리고요, 텍스트에 지문이 길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력이 있어야 끝까지 다 읽어내지. 일단 말고 아까 읽은 게 생각나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거라. 그러니까 집중력도 이 텍스트,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집중력, 책에 대한 집중력이라야지 엉뚱한 거에 대한 집중력 길러준다고 엄마들 뭐 방과 바둑교실 시키고 뭐 이상한 거 시키기 하더라. 그럼 백날 해봐야 아니, 바둑도 재밌어서 집중하는 거하고 책 읽고 집중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만약 집중력이라고 같다면 게임 시키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핸드폰 하나 던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라 해봐. 애들 밥도 안 먹고 게임한다니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죠. 우리 연구소는 어떤 초등학교 꼬마는요 1학년인데 엄마 아빠 다 잠들기 기다렸다가 새벽 2시간 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아빠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밤새 게임하고 낮에 이상하게 시들시들 하더라고. 나중에 발각됐잖아. 엄마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일났다가. 그러니까 게임 요즘 애들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데 얼마나 집중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가 백날 집중해봐야 지문을 읽고 그 집중하는 거하고 달라. 그 집중력이 그 집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좋은 어리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잘하는 집중력이 중요하죠. 생각하는 힘도 잘하고요. 다행히. 어휘력 잘하고요. 진짜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서울에 가면 교보문고라고 있죠. 광화문에.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 유명한 돌비스 있어요.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꾸로 책이 사람을 만든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책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좋은 어린이책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계속 뛰가고 확인하고 그거 안 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집 뒤에 문제를 막 두세 쪽 붙여가지고 그거 풀게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짜증나는 거라. 안 그래도 책 읽기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해보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성장 우리 아이가 성장한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딱 하나만 예를 들고 인증샷을 가져왔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때 그해 교육감님이 딱 바뀌었어요. 올해처럼 올해 지금 교육감 선거했죠. 교육감님이 바뀌었는데 그때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창의력 신장.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이런 걸 열었어요. 학교 대표도 한 명씩 보내래. 그 우리의 6학년 대표를 뽑혔어요. 지금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대구교대 갔잖아. 대구교대 가니까 그 대구시내 19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 대표들이 다 왔어. 대구교대 교수님들이 8문제를 내고 이걸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했어요. 사회도 문제, 과학도 문제, 수학도 문제, 국어도 문제 이렇게. 근데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려. 근데 내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뭐 영재교육을 받거나 요즘 말로 뭐 하늘교육을 다니거나 CMS를 하거나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냥 어려서지만 책 읽고 수학 공부 제가 하자는 대로 조금씩 하고 뭐 영어는 엄마 표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대회 나온 6학년 대표들 어떤 애들인가 하면 그때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어디 있었는가 하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교육적 영재도 있지만 제일 똑똑한 애들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서 교수님들하고 실험하고 이런 애들 때니까 주말에 사사과정 캐가지고 걔들이 학교 대표로 다 출전한 거야. 근데 우리 애는 완전히 동네 시골 동네 그것도 우리 애는 그때 어느 학교 어디 다니는가 하면 사교육 하나도 없는 남구에 앞산 밑에 아주 촌수는 초등학교 망해가는 초등학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는 이제 멀리 보고 수능 칠 때 그죠? 좋은 성적을 얻자고 책을 읽히고 있었어. 근데 이놈이 자꾸 대회를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말렸잖아요. 발표 기대하지 마라 하면서 상처받는다 하면서.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부모들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회 나가려고 하면 돌려야 돼. 그래서 대회 나가면 안 돼. 경시대 같은 거 나가려고 하면요 돌려야 되거든. 왜 안 돌리면 입상 못하지? 입상 못하면 상처받을 것 같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모 마음에 할 수 없이 막 빡치게 돌려가지고 보내고 이러죠. 그러느니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낫죠. 그 저는 이제 경시대회는 이런데 한 번도 안 보냈는데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갔죠. 근데 진짜 발표가 났어. 우리 몇 등인 줄 알아요? 찍어봐. 대부분 학교에서 1등 했다 하더라. 저는 1등 했으면 서울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간 거 있죠. 세바시. 그런 데서 강의나 지금 뭐 내 초등학교 이래 돌아다니면서. 벌써 유명해졌겠지. 그때 1등 한 명에게 금메달, 2등, 3등, 4등 3명에게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에게 동메달. 이 색깔 뭐였겠어요? 그래, 동메달. 우리 5등했어, 5등. 잘했죠? 사교육 하나도 없이. 그 갑옷처럼 내가 모시고 있다가요. 깜빡 잊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기업에 취직하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 애 방을 내가 쓰려고. 그죠? 방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인증샷 찍어왔어. 왜? 너무 자랑스러웠어. 왜냐면 그때 어떤 문제 나온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고 국어 문제 뭐 나온 줄 알아요? 이런 은행나무에 관한 긴 지문이 주어졌어. 은행나무는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세계 여러 대륙으로 번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은행나무보다 늦게 출현한 종들 가운데 지금까지 멸종하고 사라진 좀 많은 종류의 그 식물들이 있다 하면서 긴 지문을 줬어. 그리고 문제 딱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 문제였어. 어때요? 거의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생각하는 힘이. 지문을 읽고, 지문 안에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그 주장 가능한, 그죠? 이유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이유들을 합리적으로 쓰면 높은 점수를 받아. 또 한 문제, 국어 문제, 두 문제라고 했죠. 한 문제 뭐 나온 줄 알아요? 어떤 젊은 엄마 둘이서 애기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둘 다 지가 친엄마라고 우기고 있다. 솔로몬이 아무래도 못 찾겠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기를 두 토막 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랬더니 친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저 여자 주라 하고, 그녀는 지가 계속 우겨가지고 반 토막 내자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눈치를 챘다. 뭐 이런 거 있죠. 알아요? 네. 그 유명한 친자 확인 소송. 요즘 말로 하면. 그 질문을 주고요. 문제 하나 딱 달랑 하나.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문제 수준 높죠?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서 우리 애가 지가 막 답을 잘했으니까 발표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나중에 내가 시간 있으면 수학 문제도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혹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 그리고 영어 공부가 궁금하잖아요. 사교육비를 하나도 안 드리고 영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는 엄마표 공부 궁금하시면 후 내년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집중력도 키우고 사고력도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는 것이다. 엄마, 아빠, 아이들 아이디를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가면 일주일에 수십 권을 빌릴 수 있어요.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어요. 저는 옛날에 책을 사야 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저는 이 책이 도서관에 즐비하거든요. 그걸 빌려다가 많이 읽어줘. 특히 저학년 때는요, 많이 읽어줘야 돼요. 저는 이걸 언제까지 했다고, 중학교 2학년까지 했다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했어. 이 경험이 알려져가지고 교육청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책 읽기 중요하다는 거 다 알더라. 근데 현실 어때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 얘들이 커서 수능 치러 갔다고 생각하고 필름을 고3 때부터 거꾸로 돌려볼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이들 19살이 돼가지고 수능을 치러 가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게 되죠. 여러분들 마흔 안 되신 분들은 다 수능 쳐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 나이를 짐작할 수 없어가지고. 수능 세대 많죠. 요즘 저학년 엄마들 가운데. 자, 가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장돼. 그 첫 교시가 국어예요. 아, 시험지를 딱 받으면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긴장해가지고 활자가 눈에 안 들어온대. 그 20분, 30분씩 백지처럼 보인다니까. 그런 긴장이. 그래서 우왕청 시험 먹고 가는 애들 그랬잖아. 그 첫 시험이 국어 시험인데 8절지에 빡빡하게 인쇄돼가지고 16쪽이 인쇄돼가지고.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요? 8절지 16쪽. 아찔하다니까. 한 교실에 30명이 시험을 쳐. 감독도 가보면요,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엄마들이 다 책 읽기가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막상 1교시 국어시험을 쳐보면
한 교실에 30명 가운데 시간 내에 문제 풀고 조금 시간을 남겨서 그 OMR 카드에 색칠하고 OMR 카드 마킹하고 또 조금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 돼. 왜? 가치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애는 한 교실에 한두 명 밖에 없어. 그 아이들, 엄마들이 이 아이들 어릴 때 다 전집 사재고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았거든. 이상하네요. 미스테리라니까. 그리고 28명은 다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한데 또 수학 문제처럼 엎어놓고 자신은 못해. 양심이 찔리거든. 수학 문제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으니까 엎어놓고 잘 수도 있는데 명식이 국어 시험이잖아. 그것도 첫 교시에 첫 교시. 첫 교시 말아먹으면 어떻게 돼? 2, 3, 4교시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끝까지 풀긴 풀어. 근데 시간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몇 문제 남죠? 남으면 어떡해요? 예, 찍는 법도 배워가지? 뭐 고르지 말고 한 번으로 찍으라 하면서 다 배웠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체육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이상하죠? 머리로만 아는 거, 머리로만.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 보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고등학교 때는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그죠? 공부하는 아이들은 자기 공부 시간의 50% 이상을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포기한 아이들은 사탐 공부하고 있어. 그 아이가 든 책을 보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 고등학교 1학년 놈이 수학 안 들고 있고 사탐 들고 있다. 이건 공부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뭐 안 해봤나? 다 포기했어요. 거의 수학 공부하는데 50%에서 60%를 사용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30%를 사용해야 돼. 그러면 한 1, 20% 남죠? 그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탐 또는 과탐을 하는 거야.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 있어 없어요? 고등학교 가서 국어 공부하는 건 사치예요. 현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이제 책 읽을 시간 없는 거죠. 국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 언제 읽어야 돼? 중학교 때 읽어야 되죠. 적어도 공부 습관이, 책 읽는 습관이 중학교 때까지 잡혀야 되는데. 문제는 중학교 때는요, 애들이 커가지고 말을 안 들어. 가시나들 오해하는 줄 알아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문 쾅 닫고 더 가쁜다니까. 그럼 엄마들은 다리가 풀려가지고 닫힌 문 앞에서 스르르 무너지잖아. 연습국 같은 거 봤어요? 이거 실제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직 어려서 모르겠죠, 그 기분을. 저는 알아요. 아니, 저는 뭐 심하잖아. 아빠잖아요. 그래서 성질나면 패고 싶어가지고 중학교 때 패니까 안 맞아. 아, 내가 어느 날 뭐 열받아가지고 한대 확 지방대요. 주먹이 애 머리에 도달했는데 안 도달해. 뭐 더 걸려. 보니까 애 왼쪽 손목이, 왼손이 내 손목을 딱 잡고 있어. 이 새끼 바락 하면서 이쪽 손으로 또 하니까 오른손으로 딱 맞고. 니 지금 아빠한테 반항하는 하면서 안 논다 하면서 막 팔 빼려고요. 내가 막 바둥바둥 거렸거든. 그랬더니 애가 마치 LA 경찰이 범인 진압하듯이 벽으로 저를 밀어붙여가지고. 그 하면서 막 뭐라 한 줄 알아요? 막 울면서 아빠 정신 차려, 제발. 초등학교 때는 막 맞고 울고 뭐 속상해하고 있지만 이제 중학교면 안 맞아. 힘도 세고 막 덩치도 더 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아무리 뭐 용 빼는 재주 있어도요. 뭐 자녀교육에 관한 뭐 하늘을 찌르는 정보가 있어도 문제는 애들한테 먹히지 않아. 늦었어요. 그래서 저 보모동 가면요. 똑똑한 엄마들이 애들의 약점을 쥐고 협상을 한다니까. 뭔지 알아요? 야, 네 엄마 말 안 들으면 휴대폰 요금 안 내준대. 그랬어. 애들은 요즘요 휴대폰 요금하고 데이터 떨어지는 거 하고 이거 큰일이라. 와이파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애들한테.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협상을 딱 해. 부모도 가면 똑똑한 엄마들 많잖아. 그래 엄마 말 들으면 요금 내준다 하면 이제 애들이 듣는 거라. 그때 엄마들이 뭘 요구해요? 체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 부모동 뒷골목 가면 오피스텔마다 단과 학원이라고 있어요. 국어 논술 전문 학원. 근데 비싼 돈 주고 보낸다니까. 가면 전문가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게 하겠지 하면서 보내요. 근데 읽겠어요? 습관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 해요 전문가들이. 엄마들은 전기세 내려보내고 아이들은 그 시간 동안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중학교 때는 이미 늦었다니까 습관이 안 되고. 자, 다시 필름을 돌려서 초등학교 9학년이에요 9학년.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 아직은 엄마들이 뚜껑도 열고 막 이러면 널뛰고 이러면 애들이 겁이 나서 말 좀 듣죠. 체육학 하면 그 제일은 흉내 낸다니까. 근데 애들 고학년 때 들고 있는 책 보면 전부 Y 들고 있어. Y 학습 만화. 불안하죠? 만화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는 들었죠 어디서?
학습만 읽으면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아까 말했어요. 책 읽기를 통해서 뭐가 잘해야 돼? 생각하는 힘이 잘해야 돼. 그게 초등학교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것인데. 이놈의 만화책은요. 생각하는 힘을 잘할 시간을 안 줘. 지가 다 알아서 설명해줘, 애들한테. 웃기는 이상한 소리, 말풍선 있죠, 말풍선. 라고 코믹한 내용, 그림, 욕설, 비속어,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애들이 생각 안 해도 내용 파악이 저절로 돼요. 그래서 학습만은 지식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뭐 책이 주는 감동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내용 파악은 그냥 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힘이 잘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학습만화 읽히지 말하는 거라. 책 읽기는 불편하거든요. 저자의 의도 알아야 되죠. 행간의 숨은 뜻 알아야 돼. 띄어 읽기 해야 되죠. 시대적 배경 알아야 돼. 그림 관찰해야 돼. 이런 종합적인 자구경을 통해서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거라. 가끔씩 책을 읽다 자기 경험하고 부딪혀와. 그럼 책을 덮고 회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책 읽어봤죠, 가끔씩. 그러면 이상하게 진도가 잘 안 나갈 때가 있어. 그죠? 내 어린 시절을 비추어 보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면서 뭐가 잘하는 거라. 근데 학습 만화는 너무 친절해서 이런 생각하는 힘을 잘하지 못하게 해요. 고학년인데 책을 읽으러 가면 그 책 읽기는 싫지, 엄마 눈치는 보이지, 그러니까 만화 들고 있는 거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대충 페이지 넘겨도 되니까. 근데 엄마들 그걸 보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해? 또 학습지 해야지. 그 고학년도 많이 하는 학습지 있잖아요. 뭐, 웅진 북클럽 보내거나, 주니어 플라톤 바로 가거나, 하늘이 독서논술 하거나, 뭐 이런 거 한다. 그건 뭐예요? 전부 교재 푸는 거라. 책을 읽고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다루고요. 한 번 끝내면 뭐, 교재 하나 남지. 근데 책 읽기가 주는 유익은 별로 잘하지 못하죠. 엄마들 왜 이렇게 안타까운 짓을 하는가 하면, 애들 책을 안 읽으니까. 유학기 때 분명히 애들 자기 전에 막 책도 가서 엄마 읽어줘 하던 놈들이 학교만 들어가면 책 안 읽고요. 만화책 맨날 들고 있고 이랬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뭐 국어 학습지 해야 되잖아. 뭐 하지? 동네 언니들이 권하는 거 해야지. 전과목 학습지, 빨간 펜. 뭐. 아니면 뭐, 다 하기엔 좀 부담되고 이러면 뭐예요? 뭐, 눈높이 국어? 이런 거라도 해야지. 아니면 장원 한자라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보고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이 호작질. 어린 시절에 문제풀이 하는 건요, 호작질 하나. 미안해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저는 뭐 언제 여러분들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솔직히 한번 말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자, 문제를 푸는 건요,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지, 문제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건 다른 거라. 근데 문제풀이 하는 건요, 답답해 죽겠네. 문제를 푸는 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답처리 하죠. 내일 다시 풀면 맞아. 오답처리 어제 했기 때문에. 근데 한 달 후에 풀면 또 틀려요. 왜? 이 수학으로 말하면 개념이 잡혀야 되고, 국어로 말하면 책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문제만 푸니까. 문제 푸는 스킬을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에 문제 풀어. 고등학교 생활 해봤죠? 우리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 학교에서 12번 시험 쳐. 12번, 1년에.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 치죠? 모의고사라는 거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 3, 6, 9, 11월 4번 쳐.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사설 모의고사라고 해서 메가스터디나 종로, 중앙, 대성 이런 데서 만든 모의고사를 또 푼다니까. 그 1년에 12번 시험 친대요. 그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 무섭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틀리는 거 오답 다 노트에 적어오라 해. 문제 뺏기를 한다니까. 우리 애처럼 다행히 몇 문제 안 틀리면 하루 저녁에 다 뺏겨. 근데 반타자 가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내에 문제 뺏기고 있어. 문제 다 뺏겼다 싶으면 또 시험 쳐. 잘하네. 그리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마다 이 문제를 해설한다니까. 문제 푸는 스킬은 그때 배웁니다. 어릴 때는 뭐 해야 돼요?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릇의 크기를 넓혀줘야지. 그릇은 간장 종지만 한데 아무리 담아봐야 간장 조금 담는 거 심하지. 어린 시절에 그릇에서 크기를 넓혀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건 마치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 보면요, 종목이 크게 두 개가 있어. 쇼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아는 거 모르겠네. 쇼트트랙은 금방 승부가 나죠. 그래서 막 애들 건드리고 애가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같이 막 이러잖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최윤정도 500m에서 엎어져가지고 막. 왜? 승부가 빨리 나니까.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5000m, 10000m 이런 건요, 그렇지 않아. 출발할 때 보면 서서 출발해. 막 긴장하고 막 엎드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일수록 그렇죠. 서서 슬슬 출발해. 특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의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메스 스타트 보면 우리나라에 두 명 결승 진출했죠. 정재훈이라는 20살짜리 하고 이승훈이라는 베테랑하고 둘이 같이 출전했죠. 생각나요? 네. 정재훈이 앞에서 막 견센이 놓고 다른 놈은 못 나오게 하고 막 이승훈은 중간쯤 있다가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 이겼잖아. 그 중계방송 잘 보면요, 시작부터 반바퀴 먼저 달린 놈이 있다니까.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반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따라잡혔어. 왜? 기초 체력도 없이 먼저 달리는 거라. 근데 문제는요, 동네마다 반바퀴 먼저 달리는 팬들이 꼭 있다니까. 애 어릴 때부터 막 구구단 빡빡이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바로 옆집에 팬네가 반바퀴 먼저 달리고 있어. 내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해서 같이 반바퀴 먼저 달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유튜브 동영상 검색해보니까 거기 반바퀴 먼저 달리는 놈이 두 놈 있어. 한 놈이 반바퀴 먼저 달리니까 다른 하나가 불안해가 계속 따라가는 거야. 걔들 둘 다 탈락이야, 탈락. 근데 정재훈을 비롯해서 우승 후보들은요, 반바퀴 뒤쳐져가지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죠. 그리고 언제? 몇 바퀴, 두세 바퀴 남겨놓고 스퍼트 해가지고 다 따라잡는 거라. 그리고 이승훈이 우승했잖아요. 자, 아이들 성장 과정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어느 지점에 가면 스퍼트를 할 때가 있다니까? 입시계에서는 그 스퍼트 지점을 언제라고 보는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우. 보통 아이들은 고3, 3월달에 정신차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퍼트 지점이 있는데 그때 제대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그때 생각하는 힘이 딸려. 집중력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하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5분 후에 냉장고 문 열러 나온다. 제가 직접 아이들 키워보고 하는 말, 우리 아이만 키운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애들을 지금 중학생들, 고등, 초등, 고학년들 제가 직접 키워보거든. 수학 공부도 시키고, 영어부도 시키고, 제가 다 해보거든. 집중력이 딸리면 앉아있다가 물 마시러 가. 한 놈 있는데, 얘는 중학교 2학년인데, 체육중학교 다니다가, 체육중학교 사이클 선수하다가, 애가 더 안 자라가지고 이제 안 돼. 그래가지고 일반중학교 전화 왔어. 뒤늦었죠. 체육중학교 다닌다고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왔어. 그 제가 얘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시키는데 얘는 얼마나 우아한 줄 알아요? 항상 커피 태워 와가지고 지 옆에 딱 놔두고 홀짝홀짝 마시고 가면서 얼마나 우아한지 몰라. 한 문제 풀고 나면 선생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하고 또 물 마시러 간다. 왜 그러냐? 집중력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야 될 시기에 뭐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못한다니까. 그래서 초등 저학년 시절에 뭘 해야 돼요? 이 아까 스피드 스케이팅을 말하면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지금 달리는 시기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근데 그것도 모르고 불안해가 반바퀴 먼저 달리고 막 애 잡아가면서 구구단 외우고 앉았지. 구구단은 가만 놔둬도 결국 4학년, 5학년 되면 다 한다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수학 못했잖아.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물건 많이 사고 나면 그 이거 뭐죠? 계산서 쫙 나오죠? 그럼 집에서 더하기 하고 있지? 혹시 더 찍힌 거 없나 싶어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린 시절에 정작 해야 될 걸 해야 된다고. 문제풀이를 하면 안 되고 학습지 하면 안 돼. 바보 같은 짓이라. 미안해요, 상처 줘서. 아니 진짜 내 조카거나 내 막내 동생 같은 데 내 발로 한 대씩 차면서 내가 이거 끊게 만들겠구만. 뭐 내 칸다고 안 끊겠지. 근데 안 하니까 너무 불안하지. 그렇지. 자녀 교육이란 그러니까 불안한 거에 전쟁이라니까. 그래서 안 하면 묻는데 불안해. 저도요, 늘 그놈의 불안감과 싸웠어요. 불안감이 지면 뭐 시켜야지. 빡시게 돌려보면 더 불안해. 한번 해보라니까. 해보면 애 질질질 끌려오거든. 학습자들 시켜보면 계속 밀려. 이상한 일 벌어져. 그러면 애하고 관계 더 나빠지죠.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뭐 학습지 시켜야 되죠. 왜 애들이 학교 들어갔는데 책을 안 읽어가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해? 책을 안 읽으니까 학습지 학습지라고 하잖아? 그 원인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유아기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 동네 언니들 잘못 만났다.
동전녀들이 맨날 우리 꼬시면서 교육받으러 가자고 이래가 가보면 협박을 한다니까? 야, 애 공부 잘하려면 0세부터 20까지 자연관찰, 20부터 40까지 세계문화 하면서 막 급주절? 이거 제가 찍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교육받으러 가면 딱 요렉한다니까? 그 엄마들 또 뭐, 겁나잖아. 그래, 책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책이, 좋은 책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주는 대로 막 사야 되지?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보험 깨가지고 막 남편 몰래 전집 사고 막. 자, 초등학교 때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동네 언니들. 또, 뚜군이 내가 애 잡잖아? 쟤 잡고 나서 언니들 만나서 하소연하죠? 커피숍에서? 그럼 언니들 뭐라 해요? 봐라. 그 카다가 애하고 관계만 나빠졌대. 빨리 어디 보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엄마가 애들 자기 주도적으로 안 키우고 어디 보낸다고 관계 좋아져요? 똑같아. 비싼 학원 보내도 또 불안한. 처음에 한 이틀은 좀, 돈 낼 때는 조금 편하지. 위로가 되지. 근데 저기 제대로 가서 하고 있는지 또 불안하니까. 그럼 또 확인하죠? 확인되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그럼 또 뚜껑 열리지? 비싼 돈들이가 우리 집 형편에 지금 내가 니를 그거 보내고 있는데 니가 지금 이런 식으로 더 열받는다니까. 저는 다행히 동네 언니가 없어가지고. 뭐, 그, 하지 말고 학원 보내라 이렇게 하는 언니가 없어가지고 저는. 늘, 저도 불안했지만, 불안감과 싸워가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아이를 많이 잡았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아이 잡은 이야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저는 누구보다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한번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중고등학교 못 다니고 공장 다니면서 금융고시였어요. 제 첫 직업이 뭔지 알아요? 서문시장 뒤에 가면 인쇄골목 있어. 인쇄골목 인쇄소 사원했어요. 제가 14살 때 그게 첫 직업이라. 첫 알바는 언제인지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했어요. 비산 1동에서 비산 초등학교 다닐 때 5급반 했거든. 그거 가면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내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몸통보다 더 큰 아이스케이크 통을 하나 짊어준다니까? 아이스케이크 그 상자 안에 담겨있고요. 그러면 동네 골목 다니면서 막 아이스케이크 하거든? 가면 막 빈병 갖고 와. 그럼 빈병하고 아이스케이크 바꿔주는 거야. 그 빈병을 들고 아저씨한테 가면 그걸 돈으로 바꿔줘. 제가 첫 알바 해가지고 사원 벌었잖아. 사원이면요, 그 당시 학교 가는 길에 오후반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사탕을 배터지도록 샀습니다. 캣쥬 우리 형하고요, 번데기 장사도 하고요. 우린 형을 도와가지고 야바고 됐어. 저 설탕 녹여가지고 배 만들고 뭐 이렇게 꽝으로 요런 거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 알죠? 그거 장사를 우리가 했다니까 형하고 저하고. 정말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 얼마나 그 공부에 대해서 한맺혔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보다도 더 그죠? 아이를 잡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저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 했을 거라. 나는 그게 공부에 대해서 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수성구로 이사 가라했어. 애 아깝다고. 수성구에 가면 셜대학원이라고 아주 좋은 학원이 있다 하면서 그거 가라 하고. 근데 제가 다 무시했잖아. 왜냐하면 제가 아까 육아서적 많이 읽었다고 했죠.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 아, 이 길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동네 언니도 없고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맨날 잡았지만 그 다음날 다시 털고 일어나서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빌고 진심으로 빌고요. 저는 늘 저녁마다 애 침대 머리맡에 가서 무릎 꿇고 애한테 빌었어. 아까 아빠가 미쳤는 것 같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아빠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인간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진심으로 아이를 위로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날 털고 일어서서 또 아이하고 하루를 살고. 이런 전집류가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전집류의 대부분이 지식책이거든. 지식책은 재미가 없어. 일단 처음에는 막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가잖아. 뭐 티라노사우루스 개사코 뭐 외화사코 뭐 이러면 애들 그런 거 귀신같이 외우거든. 또 아니 그 뭐지 포켓몬 진화하는 거 외우는 애들 보면요 천재라니까 전부. 150종류가 되는 포켓몬을 다 외워. 공룡의 종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의 종류 뭐 유아기 때 애들 천재라 천재 전부 다. 지식을 막 습득하는 게 막 스펀지 뭐 물 빨아들이지 이러니까 엄마들 좋아가지고 막 갖다 드리댄다니까. 근데 문제는 지식은 많이 아는데 책의 맛은 정작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지식 중심의 책을 하다 보니까 애들 책의 맛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엄마들은 왜 그래요?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 몰라. 그래서 동네 언니들 꼬시는 데로 가는 거라. 미안해요. 동네 언니들하고 동네 동생들하고 사이를 내가 나쁘게 하는 거지. 근데 동네 언니들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죄 없어. 네? 이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도 앞을 못 보는 게 다른 소경, 안 못 보는 소경 끌고 가다가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동네 언니를 조심해야 돼. 그리고 동네 언니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동네 언니도 몰라서 그렇다. 지도 불안해서 그렇다. 왜? 혼자 시장 가러 가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동네 노는 옆에 꼭 데리고 가야 되지. 안심이 되죠. 나는 이래 하는데 지는 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 가면 내가 불안하죠. 내가 잘못하는 거 싶어. 그래서 어쩌든지 저거 꼬셔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덜 불안할 것 같죠. 근데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지식 뭐 모르는 거 있잖아?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 네이버에 없는 게 없어. 네이버에 없는 건 구글에 물어보면 되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식은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지식은 아까 우리의 창의대 경진대 한 것처럼 지문을 통해서 지식을 다 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에 지식을 주고 이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능력 이런 걸 높이 평가한다니까. 창의력 이런 거. 그죠? 좋은 언어 책 읽으면 창의력도 잘하고. 처음에 좋은 언어 책 만나면 짜증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좋은 그림책 보면 어떤 건 넓적하고 그다타다니까. 그래가지고 책꽂이 안 꽂혀. 열받는다니까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무도 모를 때 아, 코끼리 한번 봐봐라든지 뭐 거인사냥꾼을 조심하세요. 이런 그림책 보면 넓적하다니까. 그래서 책꽂이 안 꽂혀. 눕혀놔야 돼. 열받잖아. 어떤 책은 길쭉하게 튀어나왔어. 문이 안 닫혀. 튀어나온 책 때문에. 전집은 뭐야? 일사불란하죠. 크기 똑같고 색깔 똑같고 막 촥 여기서까지 탁 똑같고 얼마나 멋있어. 군대처럼. 북한 군대처럼. 북한 그 제식훈련하는 거 열병하는 거 봤어요? 촥촥촥 하면서 막 그거하고 전집하고 비슷하다니까. 문제는 여기서 저까지 똑같은 그림, 똑같은 제목, 똑같은 디자인, 창의력이 하나도 안 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다 크기가 다른 책들이, 그죠? 재질 다르고 장정 다르고요.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책 중에 구름빵이라는 책 있죠? 그 대베스트셀러잖아. 우리나라에서 최단시간 내 100만 부 이상 팔린 초대박 베스트셀러.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됐는데. 구름빵 같은 거 보면요. 어떤 책은, 그림책은 다 그림을 그리잖아? 일러스트든지 하여튼 그림인데, 이 구름빵이 작가는요, 그림이 아니고 사진이야.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요. 닭종이 공예를 배워왔어. 그래서 사람을 닭종이로 만든다니까? 장수상 선생님 같은 데 보면요. 냉탕에서 요구르트 마시는 할매 있어. 그걸 지가 종이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 사진을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아. 기법이 다 달라. 어떤 그림책 보면요. 동양화라. 어떤 그림책은 서양화라. 서양화인데 유화라. 어떤 그림책은요. 재질이 올록볼록해. 심지어는 무지개 물고기라는 독일 그림책인데 그거 보면요. 무지개 비늘이 홀로그램 기억 반짝반짝반짝 하죠. 이런 다양한 재질, 디자인, 장정, 크기, 활자, 일러스트, 그림 다 달라. 이런 다양한 매체를 만나다 보면 아이들 창의성이 막 자라.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런 걸 가지고는요. 어렵죠. 지식을 많이 아이들 집에 넣는 것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전집 유아기 때 아무리 많이 읽어봐야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 일주일만 읽으면 돼. 와, 유아기 때 읽은 전집은 크면서 다 까먹어. 포켓몬 지나는 거 유아 때 다 외우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다 까먹고 몰라 이제. 그거 비슷하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많은 것을 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라 뭘 기워줘야 돼? 아까 말한 대로 그릇의 크기. 이게 바로 생각하는 힘. 이건 학교 기말고사도 드러나지도 않아. 단원평가나 기말고사에서 그 아이의 생각하는 힘이 정확하게 측정되냐 안 측정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더 불안한 거지. 이게 우리 아이가 실력이 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진짜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적어도요 학부모 교육 받으러 오는 엄마들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엄마들이잖아. 고수가 되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을 길러줘야 돼. 이걸 보고 일본의 어떤 학자는 숨은 실력이라고 불렀어요. 숨은 실력. 학교 기말평가로도 잘 안 드러나. 이런 실력. 생각하는 힘 이런 건요 학교 기말고사 평범하잖아. 학교에서 중간쯤 하는 애들을 중심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거 나와. 거기서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은 흔적이 안 드러날 수도 있다니까. 우리 애도요 초등학교 때는
뭐 공부 좀 잘하는 여학생들하고 우리하고 별로 평가 별로 안 드러났어요. 언제 드러났는지 알아요?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아까 6학년 때 창의적 경진대 이야기했죠. 중학교 가가지고 그 처음으로 국회에서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영재를 선발한 시험을 남부교육청에서 영재를 뽑아. 지금도 뽑죠. 4학년부터 6학년 한 학년에 이어 서부교육청인가 여기는? 서부교육청에서 60명을 뽑아요. 60명. 동부 60명, 남부교육청 60명 이렇게 뽑는다니까. 겨울방학이 되면 이걸 실행한다니까. 3학년 겨울방학이 되면 학교 대표를 뽑아. 한 반에 0.5명씩. 두 학급당 한 명씩 학교 대표를 보내면 그걸로 이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시험을 쳐서 영재가 되는데 그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 그 국회 교육 영재교육법이 통과돼가지고 처음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 15,000명 가운데 20명을 뽑는 시험을 쳤어요. 보통 학교 시험 치면요 전교 1, 2, 3등 하는 여학생도 있잖아. 걔들도 다 98점 100점 맞아. 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 근데 영재 선발 시험을 친다 학교 대표를 뽑는다? 그 학교에서 수학공부 좀 하는 애들 한 50명을 모아놓고 한 교실에서 시험을 딱 쳤어. 거기서 전교 1, 2, 3등 하는 여학생들은 20점, 30점. 우리는 70몇 점. 그 학교 대표가 됐잖아. 교육청에 갔어요. 영재 선발 시험 쳤어. 15,000명 중에 20명을 뽑는 수학 시험에서 우리 학교에 했잖아. 보이지 않는 실력은 학교 평가로 잘 안 드러난다. 이걸 알아.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어떤 실력이 있잖아요. 이건 학교 기말고사 잘 안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 길게 봐야죠, 길게.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이건 모르겠네. 우리는 뭐 숨은 실력이 찌다리고 이번 기말이라도 잘 쳤으면 좋겠다, 뭐 이깟다고. 제가 어떤 집을 촬영해 왔어요. 근데 내가 학교마다 가보면 우리 집 언제 찍어왔어요, 이깟다 다. 집집마다 다 해놔놨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찾는다. 내가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기서 우리 집에 없는 전기 저거는 뭐고, 저거는 아가월드에서 나왔고, 저거는 뭐 몬테소리에서 나왔고, 저거는 교원에서 나왔고 하면서 막, 어이씨. 제가 젊을 때는요, 진짜로 이거 빨리 팔아치우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다가 또 뚜껑 열리거든. 애들 학교도 가면 이거 안 읽거든? 이 애써 막 손해봐가면서 보험 해약해가 구입했는데 애들이 안 읽어, 문제는. 그러면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얼굴 쳐다보고 이거 한번 쳐다보다가 언젠가 읽어주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는데도 안 읽잖아? 그날 아침에 공격해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그날 기분이 좀 꿀꿀하죠? 이런 날 멀쩡한 애 잡고 왜 책 안 읽냐고 막 잡는다니까? 안 그래도 우리 수학 때문에 애 맨날 잡는데 책 읽기 때문에 또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독후활동 절대로 하면 안 돼. 전문가들은 뭐 독후활동 계산하는데 그건 전문가 보고 하락하고 우리는 이제 잘못 독후활동 하다 또 애 잡는다니까. 그냥 책이 아이를 잘하게 한다. 좋은 어린이 책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이건 빨리 팔아치우라 했잖아. 근데 아무도 내 강의, 이 명강의 듣고도 안 팔더라니까? 내가 왜 안 파는지 조사해 봤더니 요즘에 와서 내가 깨달았어. 아, 이거 인테리어라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거실 인테리어, 거실 인테리어. 그러니까 못 팔더라고. 막.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막 빼가 뻥뻥 구멍 뚫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팔지 말고 그 대신 도서관을 이용하면 되죠. 저건 장식으로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좋은 어린 책을 도서관에 하면 쎘거든요.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책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책의 맛을 알게 하는 아까 그 꼬마 이야기 들었죠. 그 꼬마는요 저기 달서구 대진초등학교 다녔어. 왜 책 20쪽 접어놨다는 아까 이야기했죠. 걔 수성구 간 것도 아니고 대진초등학교 나왔어. 대진중학교 나왔어. 나중에 공부 잘해서 대구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지금 카이스트 4학년. 얘 책의 맛은 아니고 공부를 수월하게 잘하는 거라. 얘 카이스트 가면서요. 지가 어린 선생님 산책 우리 연구소 다 기증하고 왔죠.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저는 유튜브 보다가 이 노래를 보고 애들 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다 싶어서 엄마들한테 보여주려고 가져왔거든. 근데 엄마들 다 알고 있더라. 이거 우야 아닌지. 이거 뭐 음악책에 나와요? 어릴 때 다 들었어? 여기 한 학년은 몇 학급이에요? 예? 3학급. 3학급? 근데 엄마도 되게 많이 온다. 한 학년은 3학급 뿐이고 이러면 엄마도 보통 10명 이래 오는데. 교육에 관심이 많은가 봐. 예? 아니, 제 모교 서부초등학교, 뭐, 인지초등학교, 비산초등학교 다 가봤거든요. 이름 많이 안 모이던데. 서부초등학교 가니까 그 큰 시청각실에, 그 넓은 강당에, 엄마 다섯 명 와요, 다섯 명. 내 졸업한 학교인데. 내가 얼마나 슬프던지. 뭐. 아까, 아이가 그, 균형 잡힌 어른으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체 발달, 인지 영역의 발달, 나머지 하나가 정서적인 안정이거든요. 아까 좋은 어린 책 읽기는 인지 영역의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죠. 실제로 우리 아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요. 좋은 어린 책은. 저도 공부에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애 키우면서 제가 빡시게 애들 어릴 때부터 키웠거든요. 어떤 마인드 있는가 하면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 아들이고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가 틀리면 네 뒤진다 내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애들 들들 뽑고 이거 어떻게 했어? 우리는 미치락 하는 거라 아빠 점점 무서워하고 나중에 보니까 일기장에다가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내가 못 봤는데 우리 와이프가 봤어 그 지 혼자 잘못했겠는데 내한테 해준다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다 이거 와 진짜 옆에 애들 보면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게 아닌데 제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리고 공부에 한이 많았잖아요 우리 아이는 공부에 원 없이 키우고 싶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애 제 어릴 때 재울 때도요 실제로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같이 애 방에 들어가서 재우거든 잠들었다 싶으면 우리 와이프는 바로 다음날 출근한다고 일찍 지방으로 가서 자쁜다니까 안방에 가서 근데 나는 그래 안 돼 5분 후에 또 들어가봐 혹시 이불 차렸나 싶어 그리고 우리 애는 땀을 많이 흘렸는데 가재 수건으로 늘 땀 닦아주고 땀 닦아주다면 가끔씩 꿈꾸거든 꿈에 보면 힘센 놈한테 괴롭힘을 당해 근데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 이게 내 진짜 마음이라니까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죠 친척집 얹혀 다니면서 초등학교 시절을 정말 비참하게 보냈어요 막 친척집 얹혀 다니니까 미술 시간이 너무 두려웠다니까 왜? 미술 도화지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 크레용은 내가 없어도 다른 애들 버리는 거 있잖아 동안 크레용을 비닐봉지에 담아가 묶어서 다녔어 근데 문제는 도화지가 없는 거라 챙겨주는 어른이 없으니까 그럼 막 미술 시간에 너무 막 하여튼 막 스트레스 받고 그 힘센 놈들이 그것도 학교 짱이 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보다 요만큼 더 힘센 놈들이 내한테 맨날 운동장에 줘야 할 때가 머리 뿌리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우리 아이를 돕고 싶었다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니까 근데 마음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놈을 공부만 시키면 아빠 마음 어디 간 듯이 없고 불안감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애 잡고 안 잡고 만약에 제가 공부만 그렇게 시켰더라면 우리 애는 자살했거나 가출했거나 이랬을 거라 원래 아빠가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가 성공한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들 죽어난다니까 아빠는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니는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애들은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우리 애도 그래 될 뻔했어요. 아빠는 명식 공장 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임마 어? 아무 도움도 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아빠는 대학 갔다 이렇게 봐 우리 애 살아남겠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어린 시절 좀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을 만났어. 좋은 어린 책은 그죠? 인지 능력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제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하게 해요. 저는 막 성질이 나고 이렇잖아요. 성질도 급하고 비행 까칠하거든. 근데 좋은 어린 책을 딱 읽어주면요. 책의 내용이 내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한 꿈에라도 들어가서 너를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그림책 애들한테 한번 읽어줘보라니까. 대표적인 것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 있어. 그거 읽어주다 보면 저절로 감동이 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운다니까. 저는요, 우리 애한테 책 읽으시다 많이 울었어요. 내가 우는 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감동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런 책도 많은데, 예를 들면 브라질의 성장소설, 유명한 성장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단이라고 있어요. 이 책 보면 그 꼬마 주인공 제재라고 있는데 집에서 막 아동학대 당하는 거야. 아빠한테 막 혁띠로 막 맞고 막, 그죠? 뭐 늘 말썽 부리고 이러니까 혼낼 거 아니야. 혼내면 더 삐뚤어지고. 아무도 이 제재의 마음을 몰라줘.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얘가 막 자기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라임 오렌지 나무라. 라임 오렌지 나무한테 이름도 붙여준다. 지 친구 민균이라고. 나무한테 이름을 붙여. 민균이라고.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나무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아저씨를 만나줘요. 뽀르뚜까라는 아저씨. 자기 인생의 멘토를 만나. 그래서 크게 위로도 받고 잘 성장한다 이런 이야기. 진짜 감동적이에요. 불안한 환경에서. 그 이야기 읽어주다 보면요, 그 제재가 꼭 내 같고요. 또 제가 만난 제 인생의 스승이 있는데 이분이 꼭 제재가 만난 뽀르뚜까 같고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애 앞에서 막 펑펑 울고요. 그런 적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왕따 이야기를 다룬 동화책이 있어. 내 짝꿍 최영대라고. 학급 문고 같은데 분명히 도서관에 다 있어. 그 책 보면 이 꼬마 영대가 엄마 돌아가시고 서울로 전화 와가지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어. 왜 돌봐준 어른 없고 엄마 없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막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애거든. 그런 애가 감동적으로 학급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어떤 이야기인데 너무 감동적이야. 그 책 읽어주다가 우리 애한테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요. 저는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30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나도 두렵더라고. 우리 애한테 일찍 내가 죽을까.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한테 읽어준 그림책과 동화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읽어준 게 아버지의 죽음을 다룬 그림책, 동화책. 그거 읽어주다 보면 막 복받치잖아요. 그래서 또 울고 막. 저는 성질이 진짜 포악하거든요. 급하고 공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신기하게도 다행히 제가 아이들, 우리 아이하고 늘 이런 좋은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제 마음도 다행히 전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관계가 좋아졌어. 지금도 우리 아이는 28 청년이 됐는데 지한테 조언이나 용기나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항상 카톡이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은 뭐 대학 졸업했지만 작년까지, 작년에 졸업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항상 저한테 한다니까. 이 20대 후반의 청년하고 아빠하고 그런 관계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큰 이유가 아이와 좋은 어린이책을 통해서 아이하고 소통한 거라.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위로, 격려 여기에도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는 게요, 물론 놀러 갔다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교 가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성적으로 비교당해. 힘센 놈들이 괴롭혀. 찝쩍거려. 뭐 어떤 놈은 게임 잘한다고 잘난 척해. 어떤 애는 피아노 잘 친다고 지랄해. 그죠? 뭐 이런 세계에서 놀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대견하게 잘 견디고 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갔다 돌아오면 엄마들이 장하다 하고 대견하다 하고요. 무릎에 눕혀놓고 좋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고 이러라니까. 저는 지금도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키운 경험이 별로 없거든. 늘 친척집에 가고, 또 10대 때는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니까 기술 배워서 어떻게 하느냐 먹고 살려고 기술 배우러 서울에 올라가 직업훈련을 다녔어요. 그것도 국비직업훈련은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정수장학회라고 들어봤어요?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합해서 정수장학회라고 하는데 정수장학회에서 설립한 직업훈련원이 있어. 서울에 가면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국비로 1년 동안 무료로 기술을 가르쳐서 2급 경사자격증 따는 거예요. 저는 17살 때 거기 올라가서 직업훈련도 받았잖아요. 2급 경사자격증, 목공에 2급 경사가 있었죠. 가구공장에 들어가서 가구 만드는 거 이런 거 했다니까. 직업훈련 입학식 날 박근혜하고 악수도 했어. 자기 엄마가 총 맞아 죽고 난 2년 후거든. 제가 직업훈련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딸이지만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어. 그 자기 엄마 아빠가 세운 직업훈련이니까 그 입학생들 입학하는 날 와가지고 축사하고, 그죠? 우리하고 악수하고. 박근혜 그때 26살, 저는 17살. 현대사의 비극이죠, 비극. 하여튼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다 그까지 갔나? 무슨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엄마들 어려울까봐 제가 책을 한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그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제목 딱 아주 좋죠. 엄마가 화났다. 이 책 보면 어떤 엄마가 있어. 그날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키셨잖아. 근데 애들이 짜장면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 흘리고 쏟고 묻히고 막 찌랄하죠.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짜장면 안 시켜주고 피자나 통닭을 시켜주면 돼. 뭐 그래도 뭐 흘리고 쏟고 하겠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켜줄 때는 언제고 슬슬 열받기 시작한다. 요 팔꿈치 요 각도 보여요? 팔꿈치 슬슬 스팀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엄마 가서 시삭했어. 옷 갈아입고 시삭. 애가 먹던 가서 이제 씻는 거라. 씻다 보니까 거품 너무 많이 짜고 이래가지고 거품도 아깝고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를 한다고 나오질 않네. 엄마가 빨리 씻고 나오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목욕탕 완전 개판돼 있어. 이번에 머리를 쥐뜯죠 이 엄마가. 아이고 저걸 내가 하면서 막 애가 또 혼났잖아. 이번에 어떻게 생각할게요? 이번에 제발 엄마한테 혼 안 나게 조신하게 내가 놀아야지 하고 얘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아마 처음에는 스케치북이 그랬을 거라. 근데 애가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걸 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냐. 요즘 애들요 제 방에 가면 커다란 칠판이 있어. 애들요 맨날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만화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애들 상상력이 놀랍다니까. 얘도 그랬겠지. 막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막 뚜껑 날라가가지고 막 폭탄을 투하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이런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애한테 읽어줘보라니까. 그럼 애들이 바로 우리 엄마가 이거 우리 집 구석하고 똑같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걸 보고 동일시라고 해. 동일시 주인공과 내가 일치하는 거지. 엄마들이 왜 연속극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연속극의 주인공과 내가 일치하잖아. 이 감정이입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동일시. 그리고 주인공이 혼날 때 내가 속상하고 또 주인공이 그죠? 엄마한테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마음이 풀리고 이런 거라. 이 과정을 보고 뭐라고? 카타르시스, 자기 정화, 속상한 게 함께 풀린다니까. 엄마가 하도 찌랄하니까 애가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림으로 자존감 낮아지는 걸 묘사하기가 어려워서 크기가 작아진다고 이 작가는 묘사하고 있어. 크기가 점점 작아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가 너무 작아져서 안 보이게 됐어. 우리도요 열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 애가 죽기나 살기나 안 보이죠. 애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나 말기나 막 내 해포 묻는 말 다 해야 되지. 그래야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어떻게 돼? 정신 돌아오죠. 이 엄마가 애가 안 보이고 시간이 좀 흐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애가 안 보여. 그래 이 엄마 막 울며 불며요 애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나. 제가 그림을 다 생략했어요. 막 울고 있어 애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까 배달 온 짜장면 통에 배달통에 들어갔나 싶어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요. 막 난 온 데를 찾아보고 막 울면서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백화점에서 애 잃어버린 엄마처럼. 근데 애는 울다 지쳐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그러다가 잠결에 보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지를 찾는다. 뭐 좀 이상하다. 아까 맨날 찌라하지만은 왜 또 울면서 날 찾지 하면서 그제서야 마음이 풀리는 거라.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나왔잖아. 그제 엄마 막 혼비백산에서 찾다가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났다. 우리가 맨날 하죠. 예, 사나 미안해 하면서 엄마가 잘못했어 하면서 사랑해 우리 아가 하고 있죠. 이러면 애가 이제 마음이 풀리는 거야. 도서관에서 이 책 빌려서 읽어주면요 애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니까. 맨날 혼나다가 아 엄마 진짜 마음은 이렇구나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책을 딱 덮고 나면요 뭘 하나 깨닫죠. 우리 엄마 친 엄마 맞네. 이걸 뭐 통찰이라고 통찰. 인사이트. 좋은 책 읽으면 이 과정을 거친다니까. 동일시, 카타르시스, 인사이트. 신기하다니까. 지식책을 읽힐 일이 아니고요. 이런 책을 읽어야 아이들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좋은 어린 책은 이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 사랑하잖아. 아쉬운 걸 내가 그것도 아쉬운 안 겪게 하고 싶죠. 여러분들 저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 다 있어. 그래서 엄마들 보면 다 피아노 시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어릴 때 피아노 보고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엄마들 보면 요즘 국민 피아노처럼 다 막 대한민국이 왜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많이 나는 줄 알아요? 다 시키죠 어릴 때부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애 보고 피아노 시키지 하는지 내하고 부부싸움 얼마나 한 줄 알아요? 내가 결사 반대했잖아. 하도 피아노 시키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여보, 피아노가 그래 중요하면 초등학교 때 왜 피아노 과목이 없노하면서 음악 시간으로 충분하니까 피아노가 따로 없는 거 아이가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표정이 니 같은 인간하고 다시는 말 쓸 것이 말은 맞는데 말은 맞는데 썩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못 듣게 막 말리고 있었어요. 우리 애는 태권도도 못 다녔어. 자, 좋은 어른이 저기 이런 역할을 한다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리고 부모, 엄마, 아빠의 진심도 알아가고 이러면서 잘 자라게 되었어요.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애는 저하고 많이 싸우고 저한테 혼도 나고 많이 했는데 또 반면에 제가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잘 자랐어. 그 잘 자란, 물론 학습적으로만 잘 자랐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죠? 지금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한다고. 수능 성적표로 인정하는 거예요. 엄마도 성적표 봐도 모르지. 봐도 모르니까 막. 주로 이제 엄마는 등급 보죠, 등급. 근데 최상위권에 가면 등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9등급자에서 1등급은 96.01%부터 100%까지를 1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96%로 1등급 받은 것하고 100%로 1등급 받은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서강대나 한양대 가느냐 서울대를 가느냐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거든. 중간에 연고대 성균관대 있죠. 그러니까 거칠게 보려면 등급을 보고 9등급제하에서 상위 4%를 1등급 하위 4%를 9등급 중간에 40%에서 60%를 5등급이라고 해요. 중간에 등급을 보는 건 이제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 더 자세히 보려면 뭘 봐요? 예,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100분위 점수를 봐야 돼. 우리 아이가 전체 수험생들 가운데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 수학과 영어를 보면 100이라고 되어 있죠. 100분위가 100. 100분위가 99라는 말은 상위 1%가 있다 이 말이야. 내 위로 1%가 있다. 100%라는 말은 뭐예요? 내 위로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으려면 몇 점 맞아야 돼? 100점 맞아야 돼. 100점. 우리 애는 수능, 실제 수능에서 수학, 영어에서 100점 맞았어요. 요즘은 물수능이라서 뭐 100점 맞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애 2010년도 수능에서 수학, 영어를 100점 맞았다니, 영어는 그래 100점 맞을 수 있다. 수학 100점이 그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별로 뭐, 몰라질 않네. 이게 전국에서 한 200등에서 250등 한 수능에서 높여요.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학원 함도 안 되는데. 그래요. 아니, 영어를 학원 함도 안 다니고 외국 함도 안 나가고 영어 100점 맞았다, 이거. 최근에 우리 애 토익 쳤는데 985점. 한 개 쳤어, 한 개. 잘했죠?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안 드리고 영어를 잘하는 법을 알고 싶으면, 내년에 또 불러요. 아니, 급하면요, 우리 연구소, 대구 부모교육 연구소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으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한 데가 있어. 수학 강의 한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첫 해 부르면 내가 책 읽기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음에 가면 똑같은 거 이야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는 학교는 수학, 세 번째 가는 학교는 영어 이렇게 딱. 그리고 급하신 분들은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강의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MP3도 있고.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 성질 급하다 이런 분. 근데 아드님 면사에 들어가요. 뭐 우리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멘사 장난감 가지고는 많이 놀았지. 나중에 수학 공부 때 쟤를 부르면 수학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초등 저학년 시절에 장난감, 수학적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아야 돼. 논리적 사고를 키워주는 대표적인 것이 멘사 셀렉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러시아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알죠 이제? 주차장에서 차 빼내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가 멘사 셀렉트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아주 재밌는 수학적 장난감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들어봤어요? 요즘 방과 수학교수 같은 짓 많이 해요. 이런 거 갖고 놀면요. 생각, 아, 지금 수학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자. 사실 지금부터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내가 설득한 거예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앞으로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떻게 가면 좋은 어른책을 빌리지? 이 문제가 남잖아. 그렇죠? 대부분 전집 사는 이유가 좋은 어른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그래. 불안하기는 하고. 지금부터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책을 빌릴까 팁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일단 존을 지금 만드는 출판사는 정해져 있어. 그리고 한번 명성을 얻은 출판사는 계속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좋은 의책을 내야 되죠. 실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의책을 자꾸 출판하게 돼 있어. 그래서 출판사를 따라갑니다. 좋은 의책을 내는 출판사, 저학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내는 출판사, 가장 브랜드 파워 큰 출판사 1위는 비룡소. 비룡소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 자회사예요. 자회사. 저 지금도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저학년 문고 가운데 난 책 읽기가 좋아 하는 시리즈가 있어. 그리고 그림책도 엄청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밌는 그림책들 많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그림책들인데 한두 권이 아니야 사실은. 비룡소에 나온 책은.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비룡소에서 나온 책은 그냥 빌려서 읽게 하고 읽어주고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뭐 100% 다 좋아하진 않을 수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 종이봉주 공주 저런 거 진짜 재밌다니까. 보통 우리가 공주와 왕자 이야기하면요, 전부 뭐 공주는 이쁘고 드레스 입고, 그죠? 콧날 옷도 가고 뭐 이렇죠. 그리고 왕자가 공주를 구출해주고 막 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건요, 일부러 비트를 가지고, 그죠? 완전히 설정을 거꾸로 한 거라. 왕자가 악당한테 잡혀있어. 공주가 구하러 가. 근데 그 공주는 드레스 입고 이쁜 공주가 아니야. 옷이 뭐예요? 종이봉지 덮었었어. 그 제목이 종이봉주잖아. 그러니까 막 악당 물리치고 막 온 고생 끝에 왕자를 구해줬다? 근데 왕자 이게 공주 못생겼다고 찌랄한다? 근데 공주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왕자 차보고 지 혼자 갈 길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그죠? 왕자 공주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그죠? 창의적인 그림책이죠. 비룡수와 쌍벽을 이룬 출판사는 시공 주니어. 시공 주니어 책도 많죠? 시공 주니어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외국의 유명한 그림책들을, 동화책이나 그림책들을 비싼 그 저작권료 주고 사와서 또 번역가를 높은 번역, 비싼 번역가를 붙여. 그래서 책을 잘 번역해낸다니까. 제가 옛날에 그래도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을 하느라고 막 했는데 그놈이 전두환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간지 이리 흘러간지 전두환 장남이 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아 키우다 보니까 전두환이고 지랄이고 좋은 책을 내니까 우리 애가 시공준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진짜 특히 시공준이에서 번역된 책 중에 영국 동화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어. 이 사람이 낸 책들은 우리 애가 환장을 하고 좋아한다. 거기 보면 대표적인 책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거 있어. 영국에서 이거 다 영화로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엄마 앞에 영화할 때 이거 DVD도 맨날 보여주고 그랬거든. 정말 좋아해. 시공준이가 뭐 옛날 뭐 어떠고 그건 둘째치고 하여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잘 내고 있다. 창빈은 우리나라 좋은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온, 전집이 난무하는 이 판에서 좋은 어린이책 시장을 지켜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팀을 짜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제가 주로 그림책 가지고 수업을 해. 동화책이나 그림책 가지고. 요 창비에서 나온 엄마 사용법을 가지고 제가 3학년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어.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한테 엄마를 반품하고 새로 주문할 기회를 주는 거라. 그럼 새로 주문하면 새로운 옷 도착하는 엄마의 사용법이 매뉴얼로 따라와. 그게 엄마 사용법이에요. 벌써 발상 자체가 창의적이죠. 초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바로 반품하겠대. 그리고 주문서를 작성하는 수업을 자고 하는 거죠. 마음껏 주문해봐라 하면 애들이 주로 적는 주문이 뭔지 알아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게임을 시켜주는 엄마, 용돈을 일주일에 3천 원 이상 주는 엄마, 욕을 좀 덜 하는 엄마, 동생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이렇게 쭉 주문서를 작성한다니까. 그러면 제가 일괄 주문을 받아서 그 회사에 주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애들이 계속 기다려. 엄마가 언제 도착해요? 근데 4학년 애들은요 주문을 안 해. 깊이 고민하더라니까.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가 욕은 좀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더니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주문 못 하겠어. 그런데 3학년도 안 됐잖아. 4학년 형들이 주문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 회사 망했다. 새로운 회사 생기면 내가 주문해 줄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애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엄마 반품한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애는 막 갈등하면서 막 진짜 자기 엄마 반품하는 상상을 하면서 막 울기도 하고 있잖아. 동화책 이렇게 창의적이야.
여름에 수박 수영장에 그린 책 애들 상상 수박을 파가지고 거기 수영장을 만든다니 정말 기발하죠. 작년에 제가 고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사계절에서 나온 평화 전쟁과 평화를 다룬 좋은 그림책들을 사계절에서 많이 만들어요. 작년에는 제가 춘희는 악이란다 이거 가지고 수업을 했거든. 왜냐하면 작년에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고 얘가 막 한반도 핵전쟁 위기 있을 이런 게 있었어. 4월 위기 있을 뭐 미국이 핵 항공모함이 동해에 들어오고 막 이랬죠. 그때 핵전쟁 뭐 일어나니까 하고 막 무슨 뭐 비싼 가방 팔고 막 라면 사재고 막 이랬어요. 그때 제가 춘희는 악이란다 이 책 가지고 수업했잖아요. 얘들하고. 저 책 보면요. 그 제일기포 3세가 쓴 그림책인데 이 제일기포 3세가 일본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집을 지나오는데 그 집에서 할머니하고 40 넘은 아줌마하고 둘이 사는데 항상 그 집에서는 할머니가 귀저귀를 늘어서 알아넣으면서 노래를 부는 거라. 자기가 모르는 노래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거네. 이 할머니도 제일 기쁜 거죠. 근데 이 집에는 할머니하고 40 넘은 딸하고 둘이 사는데 매일 기저귀를 빨아넣는 거라. 그 이 작가가 어릴 때 하도 궁금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물어봤대. 할머니 이 집에는 애기도 없는데 왜 자꾸 기저귀를 빨아넣어야 하니까. 그때 그 할머니 대답이 자기 딸 이름이 춘인데 40 넘은 딸. 춘이는 악이란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에요. 춘희가 왜 악인 줄 알아요? 이 할머니가 그 자기 딸 춘희를 뵀을 때 임신했을 때 히로시마에 살았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방사능에 피폭돼가지고 중증 발달 장애 아기를 낳은 거지. 그 40이 넘은데 또 오줌을 가려주고 기적을 가고. 저는 이 책 가지고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제 마음을 이야기했죠.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정치가들은 뭐 명분이 있죠. 이렇고 저렇고 해서 뭐 북한은 나쁜 놈이고 미국은 나쁜 놈이고 뭐 이래가 전쟁한다니까. 부부싸움 어떻게 일어나요? 항상 둘 다 오를 때 일어나. 여러분도 안 해봤어요? 부부싸움은요 둘 다 오를 때 일어난다니까. 하나가 뭐 주식하다 쫄딱 망했어. 싸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방적으로 헤퍼붙여. 그리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빌어야지 잘못했다고. 근데 둘 다 오를 때 일어나. 내가 누구 미기 살리냐고 이렇게 세상 나가서 고생하는데 이카고 하나는 나는 노는 줄 아나 집구석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나 하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싸움이 난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오를 때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전쟁이라면 누가 피해봐. 평범한 우리 민간인들이 이 춘희 엄마처럼 춘희처럼 작년 일체까지 수업하니까 애들한테 아주 시적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그림책도 무시하면 안 돼. 자, 길버드리도 유명한 출판사죠.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출판사.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그 전설적인 그림책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로. 강아지똥. 불멸의 그림책 강아지똥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환장을 하고 좋아하는 이 시리즈.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 보면 그림 보면 아주 유치하죠. 나는 세계적인 그림책보다 저거 보니까 아이고 이래 생각했다. 근데 우리 애들은요 이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요. 이 그림책 빌리면요 100에 100 성공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원이와 병관이가 자기 이야기거든. 왜 그렇게 사실감 있는가 하면요 이 길버드니에서 책을 만드는 편집 주관이라고 고대웅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작가야. 이분 딸의 이름이 지원이고요 아들이 병관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 키우는 이야기 그대로 쓴 거라. 근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 작가를 붙여가지고 작년에 대구 내려와서 이분이 강연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지원이가 벌써 대학적으로 취직했어.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왔어. 근데 지금도 우리 애들 초등들은요 이거 지구 또래인 줄 안다. 너무 재밌죠. 지금까지 이 시리즈가 아홉 권인가 나왔는데 다 성공이라. 지하철 타고서 손톱 깨물기 싸워도 돼요. 자전거 타기 집안 치우기 욕해도 돼요. 용 좀 주세요 뭐 이런 애들이 그냥 고민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서 저 가지고 수업할 때는요 우리 진짜 지하철 상인역에 모여가지고 저하고 아이들하고 지하철 같이 타고 지하철 시설도 둘러보고 막 엄마들은 거기서 배웅하고 우리 멀리 가는 것도 세종유장 가는데 상인역에서 모여가 우리 연구소 있는 데까지 세종유장 같이 막 다니고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없어. 지금 시계를. 가야 될 때 됐으니까. 자, 생략합니다. 자, 여기 있는 출판사 추천 이런 건요. 여기도 내가 하나 복사해놨고, 요 컴퓨터에. 또, 아까 말한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부서 오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넘긴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세요. 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는 두 번째 방법은 많이 팔린 책을 찾는 거라. 인터넷에서 베스트셀러 아마 전부 학습만 했대요.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되고,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스테디셀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 왜 학교 교과서 뒤에 보면요. 어떤 교과서든지, 그 교과서에 실린 책의 원전이 어떤 책에서 뽑아왔는지를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 목록이 있어. 봤어요? 그 목록 보면 전집 한 권도 없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뒤져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교과서에 실릴 만한 좋은 어린이 책들 전부 다 냉본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전집 안 살 텐데. 그리고 유명한 책, 많이 팔린 책, 아이들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 교과서에 원전으로 다 실리죠. 저학년들에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엄마들이 추천하는 그림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그림책 1위, 2위. 도서관에서 이런 책 빌리면 된다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너는 특별하단다. 2위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 이런 그림책 읽어주면요, 저절로 감동이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그저 불러일으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소중하다고. 그래, 아까 내 이야기 하다가 아까 뭐 박근혜하고 압수하는 이야기 하다가 까먹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는가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맨날 아버지 없이 이제 공장에 다녔잖아요. 밤에 밤일하고 오면 오전에 주무시고 오후에 우리 학교 갔다 오면요. 제가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엄마가 갑자기 자기 무릎을 베고 누우래.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귀를 후벼줘. 귀지 파주는데, 귀지를 파줄 때 그 상쾌함도 있지만, 내 머리를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잖아요. 엄마 무릎에서 느끼는 따뜻한 온기. 내가 이게 두세 번 있었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평생 기억이 돼요. 엄마 맨날 고함 지르고 이랬거든. 남편 없이 사니까. 또 공장에서 그 직원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소리 때문에 고함을 질러야 돼.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고함을 질렀어. 기차 화통살만 먹었거든. 그러니까 뭐 따뜻한 정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엄마 내 귓밥 파준다고 두세 번 무릎 빼고 누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다니까? 따뜻함. 엄마에게서 느껴진 따뜻함.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무릎 빼고 눕혀놓고 그림책 한번 읽어줘보라니까. 그때 어떤 그림책을 이런 거 읽어주라니까? 그럼 애들이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전해져오는 그 엄마의 마음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아져야 공부도 잘해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 살림이 잘 됩니까? 아니면 기분 더러울 때 살림이 잘 됩니까? 빤하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다. 자, 이건 고학년용 단행본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 샬롯의 검이죠. 이런 건 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이 시공주니에서 나왔죠. 자,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고학년 동화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교과서 실리고 한 책. 몽실 언니는 전설적인 그림책이죠. 이게 6학년 책인가 중학교 1학년 책인가 실려있죠. 세 번째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은 저학년이잖아요. 상 받은 책을 따라가는 거라. 겹치기도 하지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출판사,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수상작, 이게 겹치는 것이긴 하지만, 자, 그림책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어요. 미국에서 해마다 영어로 발간된 그림책 가운데 단 한 권에게 칼데콘 메달을 수여. 칼데콘은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을 기념해서 한 권에게 칼데콘 메달, 그리고 후보가 되었던 몇 권에게 칼데콘 아너라고 해서 여기 딱지 붙여주죠. 요 그림책 앞에 딱지 있죠, 딱지. 이 칼데콘 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200권 정도 번역돼 들어있어. 그러니까 한 권 한 권이 다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이야. 이런 거 읽어주면 애들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일어나요 로자 이런 그림책 있다. 이건요, 그 미국 남부에서 30-4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 링컨이 왜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 그러고 나서도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미국 남부에 가면 엘레베마주라고 있어요. 노래 나오죠. 멀고먼 엘레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하는 흑인 노래 있죠. 그 엘레베마주에 몽고맨이라는 도시가 주도야, 주도.
그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는 흑백이 인종차별을 하는 바람에 백인들은 버스에 앞자리에 앉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게 정해놨어. 근데 혹시 자리가 없을 경우에 가운데 두 자리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게 됐어.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 중간에 밖에 없어. 중간에 앉았다. 근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이 탔어. 근데 보니까 자리가 중간밖에 없어. 로자 파크스 옆에. 그래가지고 이 백인이 고함을 지은 거라. 일어나라 로자 카네스. 그 책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이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니까 저는 못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버텼다니까. 그랬더니 찌랄하면서 있잖아. 걔가 막 기사까지 와가지고 막 찌랄하고. 그래도 로자 파크스 아줌마가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버스가 경찰서 간다? 그래가지고 다 내리고 있잖아. 로자 파크스 아줌마 갇히고 막 이래서 감옥에. 이게 이 엘레베마주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엘레베마주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버스 안 타기 운동을 걸어다니고. 이걸요. 이 소식이 유명한 사람한테 알려졌어. 마틴 루터 킹.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에게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운동에 동참해가지고 전 미국에서 1년 동안 버스를 안 타기 운동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버스 안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된 거죠. 그 실화를 다룬 거라.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차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인종차별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대구에도 보면 왜 그 뭐지? 이주노동자들 있죠.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보면 우리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좀 뭔가 얕보게 되고 이런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차별만 있는 게 아니라 남녀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차별들에 관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기 아주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림책이 그냥 그림책이 아니라니까. 꼭 글밥 많은 책 갖춰도 돼요. 요즘은 직관적이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요즘 젊은 애들요, 장래 희망이 뭔지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알아요? 유튜브 스트리머. 이름 방송 스트리머 하는 거. BJ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작년에 영국의 27살짜리 청년은 유튜브 스트리머 해가지고 170억을 벌어서 1위를 했어. 얘는 뭐 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 초딩들이 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라고 했어. 땅 파가지고 뭐 집 짓고 하는 거. 얘는 그걸 귀신같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는 걸 계속 스트리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초딩들 그거 보고 있니라고 환장을 한다니까? 그러면 수익이 창출돼. 광고를 봐야 되니까? 그래, 170억을 벌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은 직관적인 시대,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글밥이 꼭 많지 않아도 돼. 그림, 그죠? 동영상. 요즘도 엄마들은 옛날에는 네이버 검색 많이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검색 많이 해. 이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그저 창의적인 이런 그림책 이런 걸 많이 보는 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영국에 가면요. 미국의 칼데콧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어. 게이트 그린웨이 상이라고. 여기 나온 책들도 세계 있는 책이죠. 이미 저 뭐야 고릴라 이런 거 다 알죠? 유치원에서 수업하고 이래. 앤서니 브라운이 그림책, 앤서니 브라운 원화전도 많이 하고 하죠. 이게 유아들이 읽을 그림책이 아니에요. 내용은 짧고 뭐 40몇 쪽밖에 안 되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묵직하다니까. 집구석에서의 가사노동. 휴일날 아빠가 왜 소파에 들어누워서 잠만 자고 엄마는 제가 빠지게 설거지 하고 빨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벼운 책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해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라가치 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작가들도 가서 수상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모든 상을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출판사들 가운데도 상을 많이 창비에서 창비 어린이 책 원고 공모 이런 거 있고요. 문학동네 어린이상, 뭐 비룡소 어린이상 이런 상이 많아요. 그런 데서 입상한 좋은 책들이 도서관에 가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사서 선생님들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요. 이런 책들을 빌려보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서관을 자주 다니다 보면 고수가 돼. 그러면 이제 작가를 따라가는 길이 눈에 보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나라 최초의 100만 부 이상 팔린 대작 강아지똥. 그죠? 강아지똥은 누가 썼어요? 권영쌤이 썼어? 그럼 권영쌤 책들은 전부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책들이거든요. 애들한테 큰 용기를 주고 이러죠. 그리고 강아지똥 권영쌤은 항상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실화를 가지고 엄마 까투리 같은 책 보면요. 실제로 산에 불이 나가지고 안동 근처에서 불이 나가지고 권영쌤 옆 동네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산에 올라갔다가 이걸 본 거라.
엄마 까투리가 애기 까투리를 보호한다고 자기는 다 죽었어. 처음에는 산불 나니까 겁이 나서 엄마 까투리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새끼 생각이 나 돌아왔어. 열 마리 새끼가 있는데 걔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고 자기는 다 죽었어. 다행히 산불이 빨리 진화돼가지고 애기들은 다 살았다니까. 근데 엄마 까투리 시체 옆에 엄마 애기 까투리들이 꼭 돌아다니는 거 보고 그 산에 갔던 어떤 아저씨가 이걸 권정쌤한테 말했어. 그래가지고 권정쌤이 엄마 까투리를 지었잖아. 권정쌤은 안동에 살았잖아. 돌아가신 10년 지났는데 지금도 안동에 가면 어떤 초등학교 폐교된 초등학교를 권정생 동화나라라고 꾸면서 마당에 가보면 학교 교정에 엄마 까투리하고 몽실언니하고 강아지 동상이 있다니까. 교실에 가면 권정쌤이 일대기를 소개하는 영상물도 있고 애들 나중에 언제 소풍 가봐요. 어린이 책과 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데 데리고 가면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죠. 한 시간밖에 안 걸려 안동. 요즘 핫한 그림책 작가 가운데 백희나를 꼽을 수 있죠. 백희나는 등장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저놈의 부른빵 때문에 일약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기한 기법을 가지고 이분은 저런 거 배경을 다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에 사용해요. 저 장수성 선생님이 저 할매는 종이로 만든 거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다. 백희나 단점이라면 기복이 너무 심해. 어떤 그림책은 대박이고요. 어떤 그림책은 좀 형편없고 이 롤러코스터를 잘 타. 그 중에 이 세 권은 대박이죠. 대박. 작년 봄에 나온 알사탕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대구 올해의 책으로 뽑혔잖아요. 그림책. 저도 저거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해가지고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저는 엄마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과 공개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책을 하나씩 읽어줘.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하지만 한 권 한 권을 정해서 읽어주고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까 이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알사탕 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막 수업을 했잖아. 저 알사탕이 난 저 주인공 꼬마도 꼭 어릴 때 저 같아가지고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 백희나는 구름빵을 만들고 나서 가장 크게 후회한 게 뭔지 알아요? 구름빵 보면 출근한 아빠한테 아침 굶고 갔다고 막 애들이 빵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백희나가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단란한 가정을 그렸다. 혹시 한부모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빠 돌아가신 가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반성해가지고 혹시 그런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을까봐 그 후로 백희나가 만드는 모든 그림책은요 다 결손가정. 결손가정이 좀 이상한데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뭐 구름빵이 보면 엄마가 없어. 아 구름빵이 아니고 저 알사탕 보면 할머니한테 크다가 할머니 돌아가셔서 아빠 혼자서 키운다. 그 외로운 아이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가는가 뭐 이런. 혹시 그림책 한 권 한 권에서 궁금하시면 아까 우리 다음 카페 들어오셔서 그 제 금요일 강의들을 녹화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 권 한 권 동영상을 보시면 그림책 세계에 대한 그 훨씬 폭넓은 뭐 시야를 획득할 수 있어요. 멀어서 오라 소리 못하겠고. 자, 이렇게 작가들 따라간다. 자, 원래는요, 원래 4월 때 제가 비무장지대 보면 저걸 가지고 애들하고 수업을 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예정돼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작가 이혁배는 미리 그걸 상상한 거죠. 비무장지대는, 그죠? 그 한국전쟁 정전하고 난 후로 남북 2km에는 어떤 군사시설도 설치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휴전선 남북 2km가 우거져 있죠. 자연으로. 그걸 보고 비무장지대라고 불러요. 이번에 남북정상회담한 장소 있죠. 그 판문각 그 동네도 비무장지대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파주에. 거기 보면 북한 쪽으로 통일각 판문각이 있고 남한 쪽으로 자유의 집 평화의 집이 있어. 거기서 남북정상회담 했잖아요. 그 애들한테 지금 기적같이 찾아오고 있는 한반도에 찾아오고 있는 평화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했다니까. 그 이 지은이는 자기 상상력으로 만약 이 평화가 찾아오면 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꾸미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 동화책 그림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의적절하다니까. 요즘 지금 한반도에 꿈같은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실감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명색이 정치외교 출신이잖아요. 운동권에 오래 있었어요. 그래? 제가 꿈꾸던 그 날이 오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죠? 평화가 찾아올 줄 몰랐잖아.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뭐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세계사적 사건이다.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로 이런 지금 놀라운 사건이 없어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냉전 지역. 이게 남북한이고. 그리고 정전이죠, 정전, 휴전. 전쟁이 잠시 멈춘 것이지, 언제 다시 발발할지 모르고, 또 국지적으로는 뭐 천안함 사건이니 연평도 폭격이니 늘 있었죠. 서로 간에 막, 그죠? 북파공작원 보내고 남한 간첩 보내고 하잖아. 그래서 서로 상처도 많이 주고받고 막 이런 시대에 지금 그죠? 그 지나간 일들을 다 덮고 그거 따질락 하면 끝이 없거든. 북한한테 사과하락 하고 이카더라고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번에 뭐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내려 이 김영남인가 내려오니까 천안함 사건의 주역 김영남이 내려왔는데 저걸 그냥 둔약하면서 막 용서를 받고 불러야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짓은 뭐라고요? 우리도 한 짓 많거든. 여러분도 모르죠. 실미도, 영화 실미도 알아요? 네. 북파공작원 양성해서 북한에 보낸다니까, 우리도? 우리가 한 짓은 우리가 다 소문을 안 내잖아. 북한이 한 짓은 우리가 다 알고. 이래서, 그러니까 서로 애들, 초등학생 애들 싸웠잖아요. 불러가지고 누가 먼저 그랬노? 하면 서로 네가 먼저 그랬대. 여러분들 동생하고 형하고 싸웠을 때 한 불러서 따져봐. 그럼 뭐라 해요? 서로 동생이 먼저 그랬어, 형이 먼저 때렸어. 뭐 옛날에 간다니까. 그게 끝이요. 그 해답이 없어. 그렇게 따지면 영원히 평화는 없어. 그 다 듣고 이번에 누구 그 누구 북한의 이름 생각 안 나. 예? 김정은이 이번에 트럼프 만나가지고 했잖아요. 많은 뭐 만날 수 없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그죠 이기고 이 자리에 왔다 하면서 가죠. 얘는 서른 몇 살밖에 안 된 게 진짜 애가 예의도 발라. 우리 문 대통령한테 저는 커졌죠.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신기하대. 트럼프 그 덩치 큰 애 만나가지고 하여튼 꿈같아. 대구 사니까 뭐 이런 말 잘 안 먹히겠지. 어제 선거 개표하는 거 보고 내가 흡혈가 딥해가지고 무슨 대구 경북 공화국이라 대구 온 나라가 지금 생각이 다 바뀌고 있는데 우리 대구 경북만 이래 오래 버티는가 몰라. 내가 다음 선거를 기대합니다. 진짜 아이고 속천 몰라가지고 내가 투표한 애들 다 떨어지고. 아니 서울에는요 서울특별시 의원이 있잖아요. 대구시 의원법 듯이 서울특별시 의원이 그러니까 광역의원이죠. 광역의원 정원이 100명이거든 100명 중에 98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 서울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 알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이거거든. 근데 위에 아니 다른데가 아니 다음에 한번 검색해봐. 네이버부터 다음에 표가 잘 나와있다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역의회의원을 뽑는데 뭐 시장 도지사는 뭐 물론이고 광역의원을 뽑는데 100명 중에 98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 말이 돼요. 옛날에 북한에서도 이래는 잘 안 됐다니까. 김일성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100명 중에 98% 지지받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그만큼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 말에 따르면 박근혜 덕분이래.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하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을 크게 해가지고 국민들 의식이 확 바뀌고 있다. 저는요 옛날 대학 다닐 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일을 운동 데모를 하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우린 항상 절반은 조금 승리하고 지고 계속 그랬거든. 그래서 전 투표 안 했어요. 선거 때 해봐야 뭐 안 될 것 뻔하고 대구 바닥에서 또. 근데 요즘 우리 아들이 하도 아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한다 하면서. 저는 극한 뭔지 알아요? 보이콧도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를 정당화했거든. 근데 우리 애가 하도 찌란해가 저도 억지로 가서 투표하잖아요. 대구에서 내가 투표해보면 뭐해. 맨날 지는데. 하여튼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나누기에 가장 적절한 책이 비모장지대 보명이에요. 비모장지대가 왜 생겼는지 한국전쟁 왜 일어났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아주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수준 높다니까. 아이고 지나가지 안 되겠다. 시간 없다. 자 마지막 내가 마지막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또 인증샷 하나 가져왔어. 우리 애가 지금 28인데 25살 때 여름에 제가 교회 가서 일요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예요. 아빠 왜 가는가? 시험이 와 이래 시험 왜 가는가? 너는 우리 시험 칠 게 없는데 무슨 시험 가니까 로스쿨 인문 시험 왜 가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애는 로스쿨에 갈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나가는 길에 앉혀봤대. 내가 이게 지나가는 뭐 금방지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애는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취직했다니까?
로스쿨은 제가 옛날부터 간 거지. 지는 관심이 없어. 근데 아빠한테 미안했나 봐. 그래서 로스쿨 입문심을 쳤는데, 이 새끼, 이게 시험이 쉽다고 나한테 카톡이 왔다니까? 근데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딩들 보면 시험 10탁 하는 애들 다 70점이거든. 1, 2, 3학년도 기말고사 치고 와서 10탁 하면요. 이게 또 오줌 못 가리는 줄 알아야 돼. 지가 고른 게 다 정답인 줄 안다니까. 근데 10탁 하지, 막상 성적 발표되면 70점이야. 그래서 저도 우리 애도 그런 줄 알고 무시를 했어. 왜냐하면 평소에 책도 안 읽고 이러니까. 근데 건방져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애는요,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 입시 공부하니까 책 못 읽었어. 그리고 대학 가서 1년, 신입생 1년 동안은 놀았겠죠? 신입생이니까. 2학년에서 군대 가서 2년 섞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2년 섞고 24살에 복학을 했다? 복학해서 또 학교 좀 몇 달 다니다가 교환학생 1년 나갔어. 외국에. 우리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돌아왔는데 25살. 그리고 8월달. 이 시험을 쳤다니까? 그리고 로스쿨 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기출문제집은 있지만 교과서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벼락치기해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수험생들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 이거는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 타고난다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쳤잖아? 딱 두 과목밖에 안 쳐. 로스쿨 입문시험. 한 과목은 언어이해. 한 과목은 추리 논증. 자, 언어이해라는 과목에서 우리 애는요, 35문제가 출제되는데, 34문제를 맞췄어. 잘했죠? 네. 근데 100분 1을 보면, 보여요? 95%. 이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 위로, 우리 아이와 동점이거나, 다 맞춘 애가 5%는 있다는 말이잖아.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추리 논증 한번 봐, 추리 논증. 추리 논증은 35문제 중에 29문제 맞췄어. 근데 100분위가 얼마예요? 98.2%, 상위 1.8%. 무슨 말인지 알아요? 틀리긴 훨씬 말 틀리는데 100분위 훨씬 높죠. 이건 변별력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과목을 합치면 등수로 약 120등. 로스쿨은 해마다 7,500에서 8,000명이 응시를 하고, 그 중에 2,000명이 로스쿨에 가. 근데 우리 몇 등? 120등. 잘했죠? 네. 로스쿨 가도 되겠죠? 네. 이 점수, 평균점수를 합하면 135점쯤 되는데, 경북대학교 로스쿨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110점. 연세대학교 로스쿨 합격자의 평균점수는 126점이에요. 우리의 134점이야. 좋은 로스쿨 갈 수 있겠죠? 이 미친놈이 안 간다니까. 제가 이 표를 왜 들고 왔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이후로는 우리 아이도 다른 대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어요. 언제 좀 달랐어?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와 같이 12년을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언책을 꾸준히 읽었다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라.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우리가 대학 가서 하는 꼬라지를 내가 알고 있잖아. 우리 애는 B형이라서 직구리가 없어. 뭐 꾸준히 공부를 못해. 또 공부 재밌게 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아까 뭐 주제가 뭐라고 뭐 재밌게 하는 공부하는 습관. 우리 애는요 항상 하는 말이 공부를 누가 재밌어서 하는 억지로 하지 그러니까. 맞지 못해서 그렇지만 필요하니까 하지 이렇게 말해. 맞잖아요. 재밌어 하는 애는 좀 도련변이지 그런 애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어린 시절에 저도 우리도 영문도 모르고 했지만 어린 시절에 쭉 어린 시절을 다니면서 책을 읽은 것이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설득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도서관을 다니면서 좋은 책 읽어주는 작업은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국어 시간에 한 문제 덜 맞냐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릇을 넓혀서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니까 책 읽기를 잘하면요 영어 수학에도 아주 큰 도움을 받아요. 수학 공부 고학년 가서 해봐. 문장지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풀이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풀어.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고학년 중학생 열몇 명을 제가 수학 공부 직접 시키고 있어요. 우리 애하고 똑같은 방식 해보잖아요. 책 안 읽은 애들은 거기서 다 맞고 문제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어도요. 지문이 영어로 나올 뿐이지 전부 독해라 독해. 요즘 문법도 안 나와. 쓰는 그 많은 문제 중에 듣기평가 이런 문제 빼고는 그냥 독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읽기에 다 섞여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말 책 많이 읽은 애들이 영어도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린 시절의 좋은 어린 책 읽어주기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이 학습지, 저 학습지 할 문제가 아니다. 그 어떤 엄마들이 하더라. 그러면 선생님, 책도 읽고 학습지도 하고 하면 안 돼요? 이카대? 그럴듯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돈이 10,000원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강의 들어왔으니까 엄마들하고 강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 10,000원짜리 식당인가? 돌아오는 길에 옷 파는 가게에서 티셔츠 마음에 드는 거 팔아. 내게 10,000원밖에 없었어. 밥 먹을 때 10,000원 썼어. 티셔츠 살 수 있어 없어? 물어보나 많아져요. 이거 뭐예요?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점심을 먹었다는 말은 티셔츠를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했다. 돈을 10,000원 지불한 것은 내가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기회를 지불하는 거라. 10,000원밖에 없어. 자, 우리 애들이 가용한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학교 가고 자고 놀고 숙제하고 하는 시간 빼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은 2, 3시간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 시간을 내가 다른 데 지불하면 좋은 어린이책을 읽을 시간을 이미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두 배로 내가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다니까.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걸 보고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행위를 할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맞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고 또 제 아이만 키우고 말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도 제가 십몇 년 동안 지금 연구소를 하면서 계속 같이 키워봐요. 수학 공부도 시켜보고 엄마 표 영어도 직접 시키고 하면서 임상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좋은 책을 읽으면 그 아이의 가능성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다. 다 우리 아이하고 똑같아진다. 이렇게는 내가 말 못하겠어.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재능이 다 달라. 하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가, 아니면 아깝게 사장시키는가. 엄마들 집에서 집구석에서 수학 공부 잘못 시키다 보면 3학년 되면 다 수포자 된다니까. 여학생도 특히 좀 기다려주면 될 끼인데 그걸 뭐 억지로 구구단 외우고 이카다가. 여학생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외학하면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애들이 어려서 그래. 어려서 말기 잘 못 알아들어 아직.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 읽어주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 포텐이 터질 날이 온다니까. 그런데 포텐 터지기도 전에 그 구멍 빵꾸 냈구나. 고무줄 어릴 때 너무 땡기면 어떻게 돼요? 탄력을 잃어. 그죠? 아이들이 성장하길 기다리면 돼요. 1, 2, 3학년 아직 아무것도 모르거든. 좀 자라야 돼. 그것도 어떤 애는 빨리 자라지만 어떤 애는 늦대게 자란다니까. 늦대게 자란 애를 자꾸 옆집애하고 비교해가지고 아까 반바퀴 빨리 다니는 옆집애처럼 그거 따라가려고 하다가 애 조진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호작질 그만하고 도서관 다니라니까. 오늘 제 강의를 딱 여섯 글자로 하면 뭐예요? 닥치고 책 읽기. 여섯 글자. 하여튼 휴일 다음날인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워낙 강의를 잘해서 질문도 없을 거야. 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